안녕하세요. 진실나는 국어 강사 김정희입니다. 반가워 얘들아. 우리가 3학년이 되어서 처음 본 3월 학평이었지. 잘 봤어? 물어보면 안 되는 거니? 얘들아,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어떤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그 점수 그 자체로 1위 예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 그럼. 대신에 이건 안 되지. 뭐, 다음에 잘 보겠지. 이거 어떻게 해? 다음에 잘 보겠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잘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야. 내가 이 선지를 왜 골랐지? 근데 왜 아니지? 어떤 걸 어떻게 주의해야 되지? 이런 걸 통해 난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이런 것들. 얘들아, 너무 당연하지만 너가 다음엔 잘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번 시험과 무언가가 달라져야 하겠지. 근데 그 달라지는 게 잘한 점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부족했던 점은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다음번 시험은 더잘볼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 수능에서는 내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번 시험을 보고 잘본 친구들은 잘 봤다고 너무 기뻐하고 막왜 계속 공부 놓지 말고 잘못본 친구들은 잘못본 친구들대로 내가 겨울방학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면 내가 재수를 시작하고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이거밖에 안 늘어서 내가 괜히 재수를 시작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봐. 얘들아, 그런 생각들은 빨리 투투투 털어버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을수록 자기한테 손해잖아. 너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들을 보내면 분명히 미래의 너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을 거야.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건 우리 애들이 3월 학평 전체적인 어떤 출제 경향, 이번 시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어. 근데 너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았었어. 라는 부분과 문항별 심층 해석 같이 쭉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랑 우리 애들이 가져갈 첫 번째 내용. 한마디로 선생님 요약을 해볼게. 이번 시험에 누군가가 나한테 선생님 한마디로 딱 요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선생님은 짜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낯선 유형. 특히 재수생 친구들인데 만약에 이 3월 학평을 풀어본 친구들, 선생님 현강 친구들은 재수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풀어보라고 이야기했거든. 알다시피 이번 시험은 처음으로 유형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재학생 애들 고3 친구들도 좀 이랬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 사실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수업을 따라온 친구들은 이미 시작부터 김민정하라 강의에서 선생님이 바뀌는 예비 시행의 스타일을 쭉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존 수능과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해라는 이야기를 쭉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계속 같이 따라온 친구들은 이 정도로 낯설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처음 이 시험을 본 준비 없이 처음 이 시험을 본 친구들이었다면 에 라고 굉장히 낯선 유형 그리고 지문도 문학 지문 다 너무 낯설지 않았어? 굉장히 낯선 지문들 그리고 점수 계산법도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시험 보고 나면 우리가 항상 바로 한 5, 6시가 되면 등급컷이 쫙 뜨는데 이번 시험은 예상 등급컷이 되게 이상하게 뜨지 않았니? 네, 굉장히 낯선 유형, 낯선 지문, 낯선 점수였다라고 딱한 줄평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야. 우리 아이들이 시험 봤을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 수능 등급컷이랑 비교해 봤을 때에 작년 수능보다는 좀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 그리고 공통 플러스 선택으로 이뤄진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투스 같은 경우에도 등급컷을 공개하지 않고 표준 점수를 공개했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얘기는 너무 어려우면 쓰루 해도 되더라. 우리가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통 플러스 선택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계산을 할때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 계산할 때한번더 들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두 개를 틀렸어. 근데 이제 두 개를 틀려서 2점짜리 두 개를 틀려서 96점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여기서 하나를 틀려서 96점이고 어떤 친구는 선택에서 두 개를 틀려서 96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결과가 더잘 나오냐면 선택에서 두개 틀린 애가 결과가 더잘 나오는 거야. 똑같은 96점인데 표준 점수로 변환을 했었을 때 공통 과목이 한번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로 인해서 똑같은 점수라도 표점이 달라지는 굉장히 놀라운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지금 내 얘기가 너무 어려우면 우리 애기들은 결론만 가져가면 돼. 우리가 뭐 이런 입시적인 요소들은 항상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아 그럼 공통만 하면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선택도 잘 봐야지. 선택은 디폴트야. 근데 공통 과목 어쨌든 점수적인 측면에서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공부에 비율을 짤때 공통 과목에 좀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이 결론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를 뽑아봤어. 선생님 보통 오답률 베스트를 보여줄 때 1번에서 45번 중에 우리 애기들이 틀린 문제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공통과 선택으로 나눠서 보여줘야 되겠지? 공통 과목에서 우리 애기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1위는 19번 문제. 그 약간 지문 너무 그렇지 않았어? 읽었는데 읽었어. 시험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굉장히 내용이 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확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첫 번째 이게 셋다 사실 비문학이거든. 근데 우리 애기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지문이 첫 번째 지문이었을 거야. 이첫 번째 지문에서 이두 문제가 오답률 베스트에 둘다 들어있지. 그리고 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 과학 기술 지문 있잖아. 그 지문 요렇게 세 개가 우리 아이들 가장 많이 틀린 문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의 세 문제가 44, 45, 41번 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화작 푼 친구들은 시험지 뒤져가지고 살펴보면 되겠지? 내가 이 오답률 베스트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많은 친구들은 틀리고 나서 생각해. 아 실수 실수. 근데 내가 틀린 문제를 다른 친구들도 되게 많이 틀렸어. 그럼 사실 실수보다는 출제자의 트랩에 걸렸을 가능성, 매력적인 오답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선생님이 그래서 해설 강의 옆에 파일로 첨부해 놨을 거야. 그 파일로 첨부해 놓은 걸 보면 정답률 종이가 되게 많지. 이게 화작 정답률. 그러니까 화작을 본 애들끼리 쫙 넣은 정답률, 그리고 엄매를 선택한 애들끼리 쫙 넣은 정답률, 그리고 이두개 합친, 그냥 이렇게 5대5로 계산을 했어. 산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두 개를 합쳐서 n분의 1 한, 그 결과,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정답률표를 넣어놨으니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정답률표로 되고 봐도 되고 아니면 합본으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내가 고른 선지를 정말로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띨고짓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많은 아이들이 골라서 틀렸는데 나도 그 많은 아이 중에 한 명인지 출제자 트랩에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는 용도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화작에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세트 지문이거든. 그 문제 많이 틀렸던 것 같고요. 퍼센테이지는 이러합니다. 엄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틀렸지. 되게 놀라운 건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어였어. 언어. 이거는 언어 문제였는데 요거 두 개는 둘다 매체 문제였다. 아주 놀랍게 의외로 매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병이었던 것 같아. 내 선생님 봤었을 때는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되게 높았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매체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없으니까 아마 정답률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매체 문제들을 좀더 많이 접해보고 유형들을 파악하게 되면 훨씬 정답률이 올라갈 거야. 실제로 6구에서는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표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오답률 베스트를 보여줬잖아. 공통에서 이제 화작까지 다 봤으니까 공통에서 오답률 베스트를 보여줬잖아.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들린 문제, 비문학, 비문학, 비문학. 그래서 아까 19번, 16번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 외에 약간 굉장히 난 이걸 읽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약간 이런 주제 통합 지문 기억나시죠? 그거. 내 선생님이 좀 재밌는 표를 가져와 봤어. 볼래? 짠. 10초. 이 표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 뭘까? 오답률인데? 정답률.
뭔지 알겠어?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거 오답률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해줄게. 화자를 본, 선생님이 아까 정답률 파일 첨부해 놨다 그랬잖아. 그 파일 첨부한 거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긴 할 거야. 19번 문제에서 화작을 골라서 문제를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언매를 선택해서 푼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화작을 푼 애들끼리 쭉 계산을 해봤더니 오답률이 이렇게 나왔어. 또 거꾸로 언매를 고르는 친구들끼리 쭉 계산을 해봤더니 오답률이 이렇게 나왔어. 오답률 베스트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퍼센테이지가 한 2%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는. 근데 지금 살펴보면 이건 10%나 차이 나지. 계산을 선생님이 해봤더니 화작을 고른 친구들과 언매를 고른 친구들이 정답률이 굉장히 작게는 한 1%에서 많게는 12% 정도 쭉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선생님이 평균을 내봤더니, 대략 한 7% 정도? 6, 7% 정도 언매 고른 애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았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쉽게 말해줄게.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잘 모를까봐 표현하러 더 준비했어. 이거는 이번 이제 시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점수 입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전체의 67%,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전체의 33%였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1등급의 비율이 언매에서 61%. 그 전체에서는 33%밖에 안 되는데, 1등급 내에서의 비율은 훨씬 높네.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선생님이 아까 공통 플러스 선택 점수 들어간다 그랬잖아. 근데 같은 과목을 선택한 이렇게 공통이 한번더 들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언매 표점이 더 높아. 선생님이 계속 바뀌는 수능에 대한 설명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애기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얘들아, 막상 공부할 거는 언매가 더 많아. 공부할 건 언매가 더 많은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표점은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더 표점이 높게 나올 거야. 그래서 막상 원서를 쓸 때에는 언매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이들이 3월을 보고 나서 6월, 9월에 변동이 아마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야 라고 되게 설명해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니? 예상 그대로야. 일단 이번 3월 학평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100점 만점으로 약간 점수가 변동될 수 있긴 한데 100점 만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점수 100점인 친구가 언매와 화작,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은 원점수 100점이 표점 130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100점, 자기 이제 100점이었어. 이번에 다 맞았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표점 133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3점 차이 나죠. 똑같은 100점인데도 언매 선택한 친구들의 표점이 3점 더 높아. 우리 애들이 3점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정시 원서를 써보면 이 3점이 정말로 정말로 큰 차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야. 0.1점 차이에 학교가 타타타타타 붙어 있거든. 선생님이 계속해서 예상했던 대로 언매 표점이 더 높게 나왔다. 라는 거. 아마 6월도 9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그러면 저 바꿔야 되나요? 다 맞았을 때가 얘들아, 가정이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국어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그리고 화작할까 언매할까 아직도 고민되는 친구 있다면, 선생님이 관련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 조금 더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일단 한번 이번 언매 문제를 풀어봐. 생각보다 문제가 막 되게 어렵지 않거든. 난 그렇게 나올 줄 예상했어.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 화작이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법은 그래도 조금 편년도의 문법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플로우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문법만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문법 가지고 난이도를 항상 구별하니까 문제를 되게 딥하게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까 봐봐.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에 세 문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문법은 한 문제밖에 없잖아. 그지? 문법 자체를 되게 많이, 몹시 어렵게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말이 이상하네. 어렵게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거라서 아마 개념 정리만 굉장히 꼼꼼하게 해놓고 문제 푸는 연습, 훈련들을 하면 조금 더 입시에서 어떤 정시, 원서를 쓸 때에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거나 뭔가 막 암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할 뿐더러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기도 힘들어야 하는 친구들은 화자가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낫긴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저희가 어떤 게더잘 맞는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일단 크로스에서 한번 풀어봐. 화작 선택한 친구들은 언맵 풀어보고, 언맵 선택한 친구들은 화작 풀어보고, 크로스에서 한번 풀어보면서 처음에 난이도를 한번 체감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고민이 된다면 선생님이 화작 선택 그 화작 할까요? 언맵 할까요? 그 선택 가이드 찍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영역별로 상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100% 낯선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약간 한줄딱 요약했었을 때 낯선 유형? 낯선 지문, 낯선 점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전부 다 낯선 지문. 그래서 아마 읽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야. 네, EBS 100% 비연계로 출제됐습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그럼 EBS 안 해도 되나요? 무슨 소리야? 얘들아, 3월 화평은 매년 100% EBS 비연계로 출제됐단다. 늘 계속해서 EBS 나오기 전부터 피진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 비연계로 늘 출제가 됐어. 그리고 이익의편의 신유형이 전격적으로 반영이 됐죠. 22에서 25번 그 고전시가 지문 기억나? 가나다라마? 그 문제가 너무 낯설고 너무 생소했던 친구들은 예비 시행 풀어봐. 혹시 몰라서 쌤 예비 이익의편 예비 시행 뭔 소리예요? 쌤이 강의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평가원이 수능을 바꿀 때. 이번 바꾸는 거잖아. 공통 플러스 선택의 첫 시험이니까 수능을 바꿀 때 냅다 짜잔 바꾸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년도 학생, 그러니까 지금 너, 너가 2학년일 때 너네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원래 봐. 그래서 원래는 예비 시행 시험지 자체를 보는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책자가 나왔어. 예비 시행 집. 이라는 책자를 평가원에서 발간을 했고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향성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거야 라는 출제 문제 예비 시행 지 문제 지까지 아예 같이 첨부를 해서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수험생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지? 그러니까 막 그런 입시적인 정보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이 작년에 시작부터 김민정하라 강의에서 아까 다 이야기했다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야. 거기에도 나오고, 선생님이랑 단일비 강의 때도 이거 배웠었던 거 기억하지?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그럼, 그럼. 쌤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역할은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정보들을 너가 다알 수는 없잖아. 선생님이 대신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믿고 따라온 친구들은 아마, 이거 그거네. 아씨, 예비시행보다 훨씬 쉽네. 하고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그치? 선생님 생각에 그리고 또 문학이 좀 길어진 산문들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산문의 길이가 굉장히 좀 길어졌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어. 근데 이제 길어졌을 때좀 정보량이 많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 그 아까 16, 19번 고 세트 있잖아. 그게 어려웠던 이유가 정보량도 많은데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 있었고,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도 지문에 비해서는 문제는 좀 쉬웠어.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이제 다 풀어본 애들은 다 알잖아. 지문에 비해서는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명확한 정답의 근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떤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다기보다는 지문의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작 유형이 생소하면 그건 너가 문제가 있는 거야. 화작은 나왔던 작년 수능과 유사한 출제 유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화작을 생소하게 느꼈다면 6구 수능을 한번 쫙 분석해 보는 거 추천드려요. 물론 선생님이 단일비 화작에서 그 유형, 클리셰들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네, 그거 잘 따라오면 훨씬 도움 될 거야.
엄매 같은 경우에 매체 첫 출제였잖아. 그래서 매체 문제를 처음 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버벅거렸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이게 이제 매체 문제가 처음 출제된 문제였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는 한 문제 언어 문제였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건 지금 이건 어차피 지나간 시험이잖아.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의 방향성이겠지. 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작품을 학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물론 이번 3월에는 100% 비연계로 출제됐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어. 항상 비연계였어. 3월은. 하지만 6월, 9월은 EBS 연계가 나오겠지. 그리고 잠깐. 우리 애들이 EBS 연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EBS 연계가 우선 70%에서 50%로 줄었어. 여긴 다 알지? 근데 간접 연계라는 말 때문에 혼돈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간접 연계는 영어에만 해당되는 거야. 국어는 직접 연계야. 오케이? 네, 국어는 직접 연계. 다른 말로 바꾸면 작년과 동일하게 연계된다. 자, 그러면 50%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50%인데 뭐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50%란 이야기는 문학 지문 6개가 출제되면 3개는 EBS 연계란 얘긴데. 7개가 연계되면 3.5개가 EBS 연계란 얘기지. 50% 때리면. 판올림하면 뭐 4개? 뭐 3, 4개. 작년에 3개 나왔잖아. 작년이랑 퍼센테이지가 똑같단 얘기야. EBS 공부해두세요. 이번 시험을 봐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줄여서 비문학에서 쓰겠다라는 전략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좀 약간 시간 단축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친구들은 씹어먹는 EBS 강의 꼭 듣는 거 선생님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문학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문제풀이 연습이 너무 안된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걸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올해 새로운 커리를 만들었지. 셋중 하나 틀리는 문학. 세명 중에 하나는 틀리는. 오답률이 낮은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아이들이 틀렸지? 이런 걸안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라는 고난도 문제에 선생님이 네, 새로운 강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고난도 문제풀이 연습 필요한 친구들은 그 강의로 같이 따라오시면 도움 될 거예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 독해 과정을 좀 표면화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무의식 중에 막 읽어. 약간 키워드 위주로 자꾸 글을 읽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 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 생각을 해야지. 이말 생각했으니까 다음 단락에 이거 찾으면서 읽어야 되겠지? 하는 그 생각 과정을 표면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 말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파일 첨부해 놓은 거 보이니 얘들아? 그 파일 첨부해 놓은 거에 상위 1% 사고방식 가이드라고 이번 비문학 지문 3개를 이말 읽었을 때이 생각했어야 돼. 이말 읽었을 때이 생각했어야 돼. 라는 것들. 그리고 선지들. 이 선지 왜 골랐지? 근데 뭐 때문에 아니지? 어떤 걸 어떻게 주의해야 되지? 라는 거쭉 써놓은 그 상위 1% 사고방식 가이드를 네 시험지랑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보면 훨씬 도움될 수 있을 거야. 그래,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쌤이랑 단일비 강의나 농구독 강의에서 그거 같이 계속하는 거 알고 계시죠? 화작 같은 경우에는 출제 유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제 유형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훈련하면 돼. 엄청 간단해. 언매 같은 경우는 언어랑 매체 조금 쪼개서 이야기할게. 언어는 개념을 숙지한 다음에 안 까먹게 복기. 그리고 고난도 문제풀이 연습 필요해서 마찬가지. 만약에 매체, 약간 언어에서 문법 문제 자꾸 놓치는 게 있어. 틀리는 게 있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셋중 하나 틀리는 언매. 셋중 하나 틀리는 언어.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새로운 커리를 많이 만들고 있어. 지금 되게 열심히 산다, 애들아. 너가 나보다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수험생은 너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매체는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정리해 놓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번에 애들이 언매에서 제일 많이 틀린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매체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아마 오답 정리하다가 느꼈을 거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 유형이 생소하니까 문제 풀다 이렇게 틀렸던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비 시행 문제에 그리고 이번 3월 학평 이렇게 놓고 아 이런 지문이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질을 구현시키는구나라는 걸한 발짝 떨어져서 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단일비 언매에서 매체 파트에서 이 설명을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선생님이랑 이번 시험이 어땠고, 너가 어떤 걸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들 쭉 설명했으니까 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랑 영역별로 심층. 각각의 어떤, 이건 이제 그거네요. 네. 영역별로 언매, 그리고 화자, 그리고 공통, 이렇게 영역별로 전부 다 딥하게 문제들을 같이 살펴볼 거야. 단, 그거 하기 전에 너가 먼저 너의 오답 정리를 해봐. 이 선지 왜 골랐지? 왜 아니지? 어떤 거 어떻게 주의해야 되지? 이거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뭐였지? 이런 것들을 너가 먼저 분석을 해보고 나서 너의 분석과 선생님 분석이 얼마나 비슷한지 강의를 들어야 훨씬 도움 되겠지. 얘들아, 선생님은 해설 강의 찍을 때이 단락에 있는 요말 때문에 이게 답이야. 난 그건 의미 없는 해설 강의라고 생각해. 그럼 정답이 위치 찾기지. 뭐 하는 거야? 틀린 그림 찾기지. 그러니까 너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오독해서 이렇게 골랐을 수 있어. 하지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이게 답이야 라는 플로우로 쌤이랑 해설 강의가 진행될 테니까 네가 먼저 고민을 해야지 도움이 되지 않겠니? 시험장엔 내가 함께 가지 않잖아. 너가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민한 그리고 그 결과를 선생님이랑 비교해서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간 친구들이 글을 되게 많이 올려줬더라고. 시험 너무 잘 봤다. 되게 감사하다. 뭐 선생님 덕분에 뭐 이러이러해서 제가 몇 등급이었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랐다. 막 그런 글들을 어저께 엄청 많이 올렸더라고. 정말 큰 힘이 돼. 또르르. 어제 시험 봤잖아. 지금 어저께도 새벽 1시까지 일했거든. 이런 자료 만들고 분석글 쓰고 애들한테 만화가 정리하고 막. 선생님 어저께 새벽 1시까지 일하면서 너네들 글 보면서 힘내는 거야. 근데 너가 잘한 거지. 그럼 선생님은 늘 똑같은 아이들에게 늘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가 이런 말들을 새겨 듣고 변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니까 그니까 결과가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너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시간들을 보내더라. 알았지? 반드시 오답 정리하고 비교하면서 해설 강의 꼭 들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진심이다는 국어영어 강사 김정우입니다. 선생님이랑 우리 애기들이 총평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쭉 같이 살펴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항별 해설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까? 선생님이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지문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학은 지문을 읽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문을 굳이 읽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게다가 평가원이 셀렉해온 작품들은 굉장히 약간 작품의 그런 틀? 딱이말 나오면 반드시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 반드시 이거 나오는 작품의 유기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을 셀렉을 해오는데, 또 딱히 굉장히 어떤 지문에 맞고 탁탁탁탁 떨어지는 이런 형태도 아니어서, 선생님이 문학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선지를 왜 골랐고, 근데 왜 아니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요쪽, 약간 문제풀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다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 윤문의 법칙은 반복되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글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고, 이 문장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고, 1등급 아이들은 요 단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고, 라는 것과 더불어서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요약하면 문학은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문제를 싹다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현대시. 얘들아 보자마자 냅다 현대시가 탁 나와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지. 근데 쌤이 강의에서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2학년도 예비시.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평가원이 출제한 예비시행도 첫 번째 세트가 냅다 현대시로 시작을 해. 그래서 탕 현대시로 바로 시작을 한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요 세트 1번에서 4번 세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 풀때 조금 거걱
어렵더라면 1번 문제가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애들이 몇번 선지를 엄청 많이 골랐냐면 5번 선지. 실제 이 문제의 정답률이 69%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바뀔 수도 있어. 쌤이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날은 시험 바로 다음날 오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약간 업데이트 되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긴 하지만 네,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으로는 69%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5번 선지를 골랐던 친구가 22%나 돼요. 엄청 많이 골랐지. 왜 아이들이 골랐나? 1번, 5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그래서 애들이 지문을 본 거야. 지문을 봤더니, 가가 시작을 하는데, 이연을 살펴봤더니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나뭇잎이 지고 시냇물마저 여위는 가을. 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가 3년을 살펴봤더니 뭔가 백엽보다 희고 손실인 이 나무 고드름에 달았어 설악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아 가을에서 겨울로 시간이 변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시도 살펴봤더니 1년에서 마을 마당에서 봄과 여름에 정든 얼굴들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라고 되어 있고 1년의 마지막에도 살펴봤더니 찬 바람에 무색해졌다. 아 그럼 봄 여름이 지나고 찬 바람이 부니까 시간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2년에 봤더니 뭐 늦가을에 김장 걱정을 하다가 뭐 세월 속에 묻혀있는 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거냐면 변화 과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5번 이렇게 골랐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그런데 선지를 볼 때는 반드시 끊어 읽어야 되지. 왜? 앞에가 맞아도 뒤에가 틀릴 수 있으니까. 뒤에를 살펴볼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세태에 대한 이야기야? 얘들아, 가시를 읽고 나서 우리 애들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가시의 제목이 뭐야? 설목. 그럼 쌤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 시에서 자연물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뭐 되거나 뭐 되거나, 그렇지.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알아도 시에서 자연물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이 자연물은 나랑 상반되거나 나랑 동일시 되거나. 그래서 결국에 이 설목을 읽어봤을 때, 아, 이 설목은 나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겠지. 1년에 시작부터 가봐. 1년에서 뭐라고 시작했는지 가볼까? 나의 마음속에 누구도 모르는 산등성이의 한 그루 설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결국에 내 마음속에 있는 제목에 있는 이 설목은 나와 동일시되는 대상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건 그냥 내 마음에 대한 얘기 쭉 하고 있는 거잖아. 세태, 세상 사람, 세상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지. 따라서 1번에 5번 선지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변화 과정이라는 단어에 아이들이 굉장히 필이 꽂혀가지고 앞에만 보고 답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뒷부분에 있는 선지까지 꼭 꼼꼼하게 읽어주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선지를 아이들이 놓친 이유는 1번 선지가 의태어. 사실 의태어라는 게좀잘안 보이거든. 근데 나시를 살펴봤더니 어느 구절에 나와 있냐면 마지막 연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연을 살펴봤더니 셋째 줄에 그 봄을 바라고 겨울 안에서 뱅뱅 돌며 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귀또리가 어정어정 기어 나온다. 이런 말들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의태어를 사용해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내용 어떤 그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치고 굉장히 정답률이 낮은 문제였거든. 이거는 선생님 봤었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의태어 이런 거 찾는 거잖아. 눈에 탁안 두드러졌던 것 같아. 시가 좀 길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되게 막 빨리 이렇게 읽다 보면 오른쪽 다단까지 이렇게 시야가 좀 이렇게 깊게 잘안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 이렇게 호로록 호로록 읽어서 막 오른쪽 지금 우리가 찾은 의태어는 전부 다 시험지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누락한 친구들이 오답을 많이 고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세트에서 우리 애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두 가지. 첫 번째, 제목에서 자연물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상반되거나 동일시되거나 요거 생각하면서 글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 가져가면 되게 좋고요. 두 번째, 선택지 볼때 항상 끊어 읽는 습관 들이자. 1번에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선지를 끊어서 항상 앞에가 맞는지 뒤에도 맞는지 둘다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뒷장을 또 그렇게 되면 네, 다음 지문 5에서 10번 지문은 비문학 지문이자. 같이 한번 또 들어가 볼까?
자, 그러면 5번에서 10번 비문학침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뒤에다 뭘 써놨지, 그치? 같이 한번 볼까? 짜잔! 이번에 우리가 비문학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애기들이 우선 그 지문을 좀 싫어할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만한 비문학 지문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무슨 느낌인지 알지? 우리가 비문학 지문이 3개가 출제되는데, 이 3개 중에 보통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자신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좀 읽기 쉬운 거, 이런 지문이란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지문이 법 지문이 나왔어. 우리 애들 법 지문 되게 싫어하지. 그래서 이렇게 읽었다. 근데 두 번째, 뒤에 거좀 괜찮겠지 하고 뒤로 넘겼는데, 가나 지문이 너무 아까 선생님 총평에서 이야기했던 너무 추상적이고 뜨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좀 어버버거렸는데, 기술 지문을 읽었는데 정보량이 또 너무 많아. 그래서 아마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세 지문 전부 다 약간 만만한 지문, 난좀 쉽고 읽기 좀 편하고, 아 그래도 이 지문은 쉬운 지문이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들이 비문학에서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6구 수능에서는 실제 법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 법 지문 아니면 경제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을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지난 3, 4년간, 4년이겠네 이제, 지난 4년간 사회 지문에서 나왔던 게법 아니면 경제거든. 6구 수능이 계속 그렇게 나왔어. 그럼 아마 우리의 6구 수능도 법 아니면 경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짜잔 써놓은 이거는 혹시 기억하고 있으려나, 우리 애기들? 이거 뭐냐면, 선생님이 작년에 한끗더 김민정 강의할 때 우리 애기들이랑 법 지문을 수업할 때 써줬던 내용이야.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작년 수능에서도 계약 지문, 법 지문이 나왔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써놓고,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랑 그때 한끗더 김민정에서 했던 거잖아. 그 했던 내용 선생님이랑 지금 쭉 같이 떠올려 볼까? 그거 해서 요 내용을 그대로 수능에 적용시켰었던 거 기억나니? 해설 강의 들어본 친구들 아마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번 여러분이 보시는 5번에서 10번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법 지문을 읽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문에 있는 예시 상황을 되게 잘 파악해야 돼. 이 상황, 되게 많은 친구들이 예시가 나오면 아 그냥 예시구나 하고 이해가 안 돼도 흘려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법 지문에 나와 있는 예시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 예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씹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야. 만약에 자기가 9번 문제를 틀렸다면, 9번에서 A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한 것은 물어보는 9번 문제를 놓친 친구가 있다면, 첫 번째, 지문에 있는 예시 상황을 제대로 씹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A 단락이 지문에 있는 예시 단락이었잖아. 근데 그 예시 단락의 내용이 약간 뜨니까 9번 문제를 틀리는 거야. 두 번째, 예외 사항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예외 사항을 체크하지 못한 친구, 여기서 말하는 예외 사항이라는 건, 지문 한 번만 잠깐 가볼까? 단락 표시해보자, 우리 애기들. 1. 민법에서 2. 법률행위의 해석은 3.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4. 규범적 해석은 5. 보충적 해석은 단락 표시 다 됐니? 5. 우리 애기들이 몇 단락을 읽었을 때 내용이 조금 떴을 거냐면, 4단락을 내용을 좀뜬 친구들. 4단락에 있는 마지막 내용에서 약간 잘못된 청킹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8번 문제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 8번 문제를 놓친 친구들은 이 예외 사항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친 거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글 같은 경우에는 글의 구조가 굉장히 딱딱딱 떨어지는 글의 구조였지. 근데 너가 읽을 때그글 구조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담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개념의 층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5번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5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글을 보는 눈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5번 문제를 틀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너의 독해 과정이 굉장히, 이건 실수로 틀린 거 아니야? 5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독해 과정을 좀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총평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상위 1% 사고방식 바이드 그파 첨부해 놨잖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문장을 읽을 땐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 문장을 봤을 땐 이런 걸 떠올렸어야 되는구나라는 걸꼭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조건 넘버링. 만약에 자기가 조건을 누락시키면서 푼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7번 문제를 놓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7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 조건 넘버링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거는
작년에 2017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법 지문, 그 사단법인 지문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려가지고 어려운 지문이거든. 그 지문을 설명할 때 썼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 해설 강의에도 썼던 이 내용 그대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3월 학평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써서 설명을 하잖아. 이런 어떤 원리들을 알고 지문을 보는 것과 그냥 마구잡이로 글자를 읽으면서 비슷한 워딩이 있으면 이말본것 같아요 하고 답을 골라서 매력적인 오답에 낚이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문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거랑 쌤이 읽은 거랑 비슷한지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단락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요원이나 계약 등이 이에 해당된다 라고 정의가 되게 길때 넘버링을 해놔야 될것 같아. 아, 법률 행위. 근데 이 법률 행위, 무슨 법에서, 민법에서, 이런 거 조금 유념해야 돼? 경제 지문이나 법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되게 긴 경우가 많아. 뭐뭐가 뭐뭐 했을 때 누구를 뭐뭐해 이렇게 나오면 조건을 빼먹지 않게 넘버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한대. 아, 그 말의 전제는 만약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건 뭐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야기겠지. 왜? 필수적인 요소. 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약속되어 있어야 되는 디폴트로 깔리는 게 바로 의사표시구나라는 거. 두 번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아, 법률 행위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뭐 예로는 유언이나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라는 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아, 유언에선 어떻고 계약에선 어떻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진 않았고요. 유언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잠깐 개미만큼 나왔을 거야. 3단락의 마지막 가볼까? 3단락의 마지막을 가보면 마지막 밑에서 두 줄, 오른쪽 보이지? 오른쪽 다단 3단락에 우리 아까 단락 표시했으니까 밑에 두줄 가보면 유언자의 진위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에 해당된다. 요 구절을 말고는 유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 아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요 문장을 약간 끼워 넣은 것 같아. 나머지는 뭐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평가원이었더라면 아마 이 유언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구현시켰을 거야. 삼재 하나 정도로 구현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다 보니까 좀그 정도로 이렇게 막 되게 그러진 않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평가원은 잉크 낭비를 하지 않는다. 왜 항상 주어가 평가원은 이겠어? 교육청은 가끔 낭비하니까. 선생님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 유언이랑 계약의 뭐 차이를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죠. 네, 뭐 그런 것들을 구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글을 뭐 똑같이 이야기해주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거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의사표시가 뭔지를 말해주는 거겠네. 오케이, 가보자.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래. 앞에서 읽은 넘버링이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읽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표시행위에는 말뿐만 아니라 다 포함된대. 뭐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뭐 동작, 침묵 싹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어떤 경우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그럼 저 말을 왜 했을까? 아, 내가 표시한 거랑 이 표시자의 표시한 의사와 내 진짜 뜻, 내 속마음이 일치해. 나 원래 그거 말했는데 그렇게 표시했어. 그럼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하다는 거야? 이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때란 이야기겠지. 너가 1등급처럼 읽었더라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저 문장을 읽을 때 이미 아 그럼 두 개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예측하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랑 단에 비해서 계속 글 읽는 방식 배웠잖아. 그게 예측하면 읽는 거야. 이말 나왔으니까 뒤에 이 내용 나오겠지. 이 내용 나왔으니까 이 생각하겠지. 너가 1등급처럼 읽었더라면 이 지문을 읽을 때저
두 개가 그럼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예측을 할수 있었으면 1등급처럼 읽었다라는 거 가져갈 수 있겠네요. 뒤에를 가볼까요? 자, 그런데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가 일치,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아니면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의사 표시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나 잠깐 띄어팔기 하면 정의를 줄때 옛날이랑 달라졌지. 옛날은 정의 이렇게 줬어. 표의자는 블라블라한 사람이다. 표시자는 블라블라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누가 보더라도 나는 정의야. 이렇게 줬는데 지금 형태가 바뀐 거 보여? 아까 표의자도 뭐라고 했어? 블라블라는 표의자. 블라블라는 표시 수령자. 지금 살펴보면 확실히 어떤 정의를 줄때 수식하는 형태로 주는 경우들이 많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념해야 돼. 이거는 법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단일비 때도 계속 이야기했지? 아, 표의자가 있고 표시 수령자가 있어. 일단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한번 잠깐 씹어보면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그럼 그 표의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 상황이 아까 뭐였냐면 표의자의 뜻과 의사가 딱 일치할 때 문제가 안 생겼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의 의사가 잘 모르겠어. 약간 불분명해. 아니면 두 번째는 이 표시 수령자가 얘가 말한 뜻이 있었는데 얘가 잘못 받아들인 경우. 이런 경우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석이 필요하다. 아, 그럼 법률 해석은?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이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아, 그럼 지금부터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 법률 해석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아, 이래서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단락을 살펴봤더니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단락과 단락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금 전에 법률 행위의 해석이 그래서 필요해. 왜냐하면 얘가 되게 모호하게 말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얘가 좀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각각의 기준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 조건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달성하는 목적으로 재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라는 거. 아, 그럼 일바로 고려해야 되는 게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법률행위의 당시 재반 사항. 아, 목적이나 어떤 당시의 재반 사항은 일바로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2번. 그 관습이 블라블라라는 점에서 이것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라는 거. 두 번째, 관습을 기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관습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관습에 따르기는 해. 그런데 어떤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아라는 거. 관습을 인정하긴 하는데 예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네요. 어떤 관습?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라는 거. 여러분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지어서 이 관습, 기준. 첫 번째는 목적이나 상황 인지하는 거였지. 두 번째는 뭐 관습 따르네. 근데 관습을 다 인정하진 않는 예외 사항의 관습이 바로 어떤 거?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안 되는구나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식 형태인 거 보이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 규정은 이런 식으로 자꾸 수식하는 형태로 글을 줘서 우리 애기들이 글을 읽을 때딱 와닿지 않았을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편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 아까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라는 거. 기준을 총몇 가지 이야기했냐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이러하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 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것. 끝. 지금 결국에 이 글은 법률 해석 행위의 해석과 관련된 기준들을 각각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 먼저 가볼게. 뒷장 잠깐 넘겨볼까? 7번 문제. 일정한 내용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강행 규정에서 어긋나는 관습은 기준이 될수 없다라는 거 지금 너무나 명백히 우리 아이들이 이 예외사항 파악했더라면 굉장히 쉽게 지울 수 있었고요. 2번. 법률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3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그대로 이야기했고요. 4번. 관련된 관습이었고 피사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할수 있어라는 거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 관습이 있을 때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었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어. 명확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 관습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이거는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단락에서의 포인트는 우리 아이들이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봤어. 아, 그럼 기준 얘기 나오겠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가 봐라는 생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버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두 번째 특징에 근데 이런 관습은 안 돼. 아, 그 관습의 예외 상황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 요게 요이 단락에서 우리 애들이 가져왔어야 되는 내용.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3단락.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쉼표, 규범적 해석 쉼표, 보충적 해석 등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했었던 거. 저거 무슨 구성이야, 얘들아? 병렬식 구성. 병렬식 구성은 뭐부터 하자 그랬지? 스캐닝. 그럼 요 단락. 한 단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니까 이 단락에서는 자연적 해석. 다음 단락에서는 규범적 해석. 그 다음 단락에서는 보충적 해석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개념의 어떤 층위를 파악하면서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법률 행위. 좀 전에는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 이번 단락부터는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이네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 합쳐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했어. 원래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거랑 그 결과, 그 어떤 내용이 일치! 그럴 땐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얘가 좀 모호하게 말했거나, 받아들이는 얘가 좀 잘못 받아들였거나, 그러면 문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1단락이었고요. 2단락에서 그래서 그거 해석할 때 기준들을 병렬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3단락에서 그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병렬식으로 지금부터 전개가 되겠지. 합쳐볼까? 5번에 1번.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게 필요한 이유. 표의자가 되게 모호하게 말을 했거나, 받아들인 얘가 띨구짓을 했거나, 요런 경우에, 아, 그럼 필요한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1단락의 마지막 문장 살펴볼까? 1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의의를 밝혔네요. 그 다음, 해석 기준. 2단락에서의 해석 기준과 3단락에서의 해석 방법. 단락의 앞부분 내용을 쫙 합쳐봤더니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는 숲을 보는 연습.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3단락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락에서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내용.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뭐 각각의 해석 이야기를 하겠네요. 먼저 정의부터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나는 자연적인 해석이라는 말은 처음 보니까 자연적 해석이 뭔지 말해주나 봐. 자연적 해석이 어떤 건지 아니?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이야. 그래서 문구나 이런 표시 행위에 얽매이지 않아.
아,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 행위, 행위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제반 사정, 어떤 사정을 종합해서 진위를 밝히는 해석이다라는 거. 잠깐만. 저 문장을 읽고 다음 단락도 예측해 볼까? 다음 단락도 그리 어떻게 구성되겠어? 아, 그렇지. 규범적 해석이란 블라블라한 해석이다. 그 다음 단락. 보충적 해석이란 블라블라한 해석이다. 맞는지 가볼까? 규범적 해석은 이런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이런 것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게 계속 반복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글의 구조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계약의 경우에 계약의 경우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냐면 아마 유언과 비교하기 때문이었겠죠. 오케이? 네, 계약의 경우 이 계약과 유언은 우리 1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 자, 갈게. 계약의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와 수령자 간에 합치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 에 됐어 됐어. 말은 달라도 아 그냥 인정 인정. 이두 명이 뭐 표시 수령자랑 표의자가 의사 합치가 있었는데 그래. 하고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이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옥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거. 유언자의 어떤 지금 유언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지? 유언 남긴.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에 해당된다라는 거. 아마 3단락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없었을 거예요. 3단락은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읽을 수 있었지. 4단락 넘어가 볼까? 이번에는 규범적 해석. 아마 우리 애기들이 글을 읽을 때 내용이 조금 와닿지 않았으면 4단락의 내용이 약간 뜨게 느껴졌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도 4단락의 글이 좀 약간 불친절해. 내용이 조금 너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한번 가볼게. 따라와봐. 생각하고 따라와. 자기가 생각해야 돼. 4단락. 규범적 해석은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뭐 때문에 하는지 한번 가볼까? 목적? 표의자의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구나라는 거. 아, 규범적인 해석은 얘가 말한 거를 그대로 믿은 거지. 당연히 믿겠지. 그거를 신뢰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야라는 거.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자.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수령자가 어떻게 이해했는가만을 가지고 해석하지는 않고요. 제반 상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중시해서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라는 거. 뭐 다시 잠깐 내용이 약간 확 와닿지 않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 이게 법지문이 이 지문이 조금 너저분하다고 했던 이유가 크게 의미가 없는 문장들을 좀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 조금 더 손을 보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일단 가볼게.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 해가지고 법률 행위를 해석하지 않고 라는 문장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아까 우리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진위를 밝힌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느냐를 중시해서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라는 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이 목적만 이해하면 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그 목적만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수령자가 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계약대로 믿는 게 아주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이런 경우에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히 계약서 내용대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죠? 그런데 내용이 바뀌니까 끊어 읽어줘야 되겠네. 그런데 표시 수령자가 얘가 만약에 표이자의 진위를 알았어. 얘는 계약을 하면서 아, 저 새끼 이 뜻이 아니라 다른 말로 했는데 아, 저 새끼 아, 몰랐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얘가 표이자의 진위를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설사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표시 수령자의 과실로 얘가 이번에는 잘못을 해서 진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얘들아, 지금 이건 뭔지 이해가 되겠어? 우리 아까 나 궁금해. 한 번만 씹어보자. 왜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봐. 네가 먼저 생각해봐. 10초 줄게. 왜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썼지? 알았어? 그렇지. 내가 너한테 왜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썼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애들이 떠올렸어야 되는 문장은 이거야. 규범적 해석의 목적이 뭐였어? 규범적인 해석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 표의자, 표시 수령자. 이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규범적인 내용이었잖아. 규범적인 해석은 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 근데 얘를 딱히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 봐. 얘를 보호한다라는 말의 전제는 무언가 이 계약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얘한테 불리하단 이야기겠지? 자, 근데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표시 수령자가 얘의 원래 진짜 뜻을 알고 있었어. 여기서의 표의자의 진위, 진짜 뜻은 계약 내용과 다른 표의자의 진위겠지. 계약 내용과 다른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아니면 그걸 모르긴 했는데 계약할 때 얘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럼 지가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굳이 지켜줄 필요가 없다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 손을 들어주고 얘 편을 들어주게 된다라는 거. 좀 전까지는 얘 편을 들어주다가 얘 편을 들어주는 예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규범적인 해석의 목적은 표시 수령자를 위함인데 표시 수령자의 손을 들어줌인데 네 뜻이 맞아. 네가 이해한 게 맞아. 라고 들어주는 경우인데 얘를 손을 들어주는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쓴 거겠죠. 오케이? 네. 규범적 결과로 도출된 이게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경우에는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 문장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내용을 조금 더 추가 설명해주면 좋긴 했었을 텐데. 뒤에, 이때, 어머, 얘들아. 선생님이랑 단일비 할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이때, 이 말이 나오면 얘는 관종이다. 얘는 완전히 우리가 포커스를 둬서 읽어야 되는 놈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의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자기가 입증을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볼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 하지만 표의자의 과실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어. 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아까 기억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일로 와. 여기에서 이 2번을 놓친 예외사항을 체크하는 걸 놓친 친구들이 몇번 문제를 틀렸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냐면 8번 문제를 틀렸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 8번 문제에서 잠깐만 갔다 올게. 8번 문제에서 3, 4번 선지 빨리 봐봐. 됐어? 3번 선지를 우리 애기들이 제끼고 4번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 3번 선지 끝에 서술어 볼래? 3번 선지 끝에 서술어 보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4번 선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뭔가 비슷한 말들이 되게 반복되니까 3번을 제끼고 4번으로 내려갔던 거야. 근데 3번 선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어.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4번 선지 내려가 볼게. 과실이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어 라는 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선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의사표시를, 우리 아이들이 약간 요기를 뭉쳐 읽었기 때문에 오답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을 거야. 하지만 읽어보면 4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아마 여기에서 어려웠던 이유, 요 문제를 틀린 이유는 4단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요세 줄, 이때 라는 걸 기준으로 나와 있는 요 문장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약간 오답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에 보충을 의미한다라는 거. 흠결이 있어?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하는 곳으로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에 보충을 의미한대.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자. 뭐 모든 법률 행위에서 할수 있긴 한데 주로 계약에서 이루어지긴 한대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거. 만약에 알았으면 어떻게 계약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문장 한번 가보자. 물론, 이때 계약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이때 지금 또 보이지? 이때 계약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상황, 이것을 흠결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먼저 한번 가보자. 가령 서로 다른 곳에서 블라블라 했어.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갑이랑 을이 계약을 했어. 아, 병원 이렇게 맞바꾸자 라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시간 지나서 나안 바꿀래, 나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 을이 교환 내용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거야. 근데 얘네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갑자기 얘가 마음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 했겠지. 그럼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9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바로 흠결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이 세트에서 쭉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랑 빠르게 한번 가볼게. 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1번인 거 선생님이 그 전체 플로우로 쭉 이야기해줬으니까 패스해도 되겠죠? 그 다음 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을 때이 6번 문제에서 정답이 5번이 되는 이유, 자연적 해석에 적용되는 이 무효의 원칙은 표의자의 진위보다 표시행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표시행위보다 표의자의 진위를 중시 여기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 나머지는 뭐 굉장히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들이었던 것 같아요. 7번, 일정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정답이 5번이다라는 거. 아까 지문 읽으면서 고 단락, 일정한 기준에 대한 단락, 이 단락 내용 읽으면서 대응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8번, 기억니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 굳이 굳이 가나가 다 필요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뭐 아주 엄밀히 말하면 가나의 상황이 약간 다르긴 달라. 한번 가볼래? A가 B에게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로 해서 B는 콜?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각해서 잘못 표기한 거다라는 거. 이거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얘가 잘못 말한 거야. 그럼 결국에 카나나나 누구의 잘못이야? 지금 여기서 나와 있죠? 판매자는 표의자, 구매자는 표시수령자. 그럼 둘다 이것도 A의 잘못, 요것도 C의 잘못. 다른 말로 바꾸면 판매자, 즉 표의자의 잘못이잖아. 가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어차피 그냥 이둘다 표의자의 잘못이야. 물론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면 자두나무를 판매할게 라고 약속해 놓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잘못 쓴 경우이고요. 이거는 아예 계약 체결할 당시에 자기가 머릿속으로 약간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둘다 어쨌든 표의자의 과실이다라는 상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선지를 나눌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보기의 상황을 두 개로 쪼갤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문제 풀면서 굳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삼재들을 살펴보면 1번, 2번 이렇게 쪼개놓는 게 좋겠지? 왜냐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범적인 거랑 관련되는 거,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이죠, 미안. 기억은 자연적 해석과 관련되는 거고요. 니은은 규범적 해석과 관련되는 거니까 문제 풀때 약간 눈깔이 흐트되지 않게 기억이랑 니은 바뀌는 상황. 지금 4, 5번은 다 니은 얘기니까. 기억, 기억, 니은, 니은, 니은 이렇게 바뀌니까 중간에 섹션 나눠 놓으면 틀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번 선지, 기억의 경우에 가가 자두라고 주장하고 B가 이를 받아들였어. 왜냐면 자두나무? 그리고 또, 근데 앵두나무를 잘못 표기했어. 근데 이두 명이 서로 맞아, 맞아, 자두였지? 라고 의사가 합치하면 받아들여준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번 선지 쉽게 지울 수 있었을 거고요. 이런 문구나 이런 문구를 판매하겠다는 말에 얽매이지 않고 사정을 보는 거. 아까 우리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요, 그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표의자의 진위를 밝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번 선지도 쉽게 지울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선지. A와 C, 표의자가 의사표시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었다라고 입증을 하면 얘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얘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 다른 말로 바꾸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보겠군이라는 4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는 거지. 아이들이 이 3, 4번 선지의 논리가 반대되니까 3번을 제끼고 잘못 본 친구들이 4번을 답으로 골랐을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가에 해당되는 내용, 아까 그 법률의 흠집 같은 경우에 결함이었지? 흠결. 이 흠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꾼다라고 생각을 했지. 갑자기 이 아이가 당연히 병원 바꿔. 그래, 병원 바꾸자, 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얘가 마음이 바뀔 건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흠결 같은 경우에 이 지문에서의 흠결은 5번 선지 종전병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함께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10번 문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얘들아, 요거 잠깐만 한번 같이 가져가 볼게. 지문에 보면 해석이 종류가 3개 나와 있었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근데 살펴봤더니 누가 조금 비슷하냐면 자연적 해석이랑 규범적 해석이 좀 비슷하지 않아? 약간 보충적 해석은 아예 흠결과 관련된 거였고 앞에 두 개는 약간 맥락이 조금 비슷한 맥락들 있잖아. 뭐 재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표의자와 표시자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룬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몇번 문제? 8번 문제에서는 기억 니은을 묶어낸 거야. 근데 지문과 문제의 완결성이 있으려면 기억 니은만 내면 안 되잖아. 누구도 나와야 되겠어? 디귿도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번 문제에서? 9번 문제에서 그 보충적 해석에 대한 단독 문제가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병렬식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던 3단락에 나와 있었던 이세 개가 두 개는 욕하는 것 같은데 두 개는 두 개대로 묶이고 하나는 하나대로 단독으로 나왔지. 그렇게 해서 지문과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2단락에서 아까 뭐가 나왔냐면 일정한 기준들을 병렬식으로 제시했었잖아. 그러니까 병렬식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7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 전개 방식인 5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남는 거 내용 일치 문제나 어휘 문제로 구현시키는 거지. 단락을 짬뽕 시켜서 물어본 6번 문제라든지 마찬가지 단락을 짬뽕 시켜서 어휘 문제를 물어본 10번 문제라든지 이건 A니까 한 단락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이런 어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구현됐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지문과 문제의 관련성.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들아, 요 세트에서 우리 애들이 꼭 가져갔으면 좋겠는 건요 내용. 요거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하면서 이 지문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말 나왔을 때이 생각해야 되고, 이 내용 나왔을 때, 관습. 근데 이런 관습은 안 된다 했으니까 예외사항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우리 몇 단락이었죠? 우리 애기들이 독해가 약간 떴던 4단락 내용을 살펴봤었을 때, 4단락에서, 규범적인 해석은 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 근데 얘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었네. 아, 그래서 그런 대로 나왔었지? 약간 이런 그 전체, 내용 자체를 막 외우거나 볼 필요는 없지. 지금 다시 안 나오는데. 근데 글이 흘러가는 플로우.
라든지 어떤 말들을 얘기하다가 이때 너무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야. 이때는 관종이야. 기술 지문이나 법 지문에 나오는 이때는 난이 아이를 100% 문제로 낼 거다라는 약속과 같은 기준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에 좀더 힘을 줘서 읽는 거지. 정보의 경중을 파악하는 연습. 그리고 이런 지문과 문제는 항상 대응되는 거지. 종류 세개 얘기했으니까 이 종류를 물어보는데, 우리 혹시 기억나니? 작년 9평에 나왔었던 법 지문 기억나니? 단일비 소쇼요. 법지문 나왔는데 그 법지문이 이 똑같아. 이게 그대로 적용돼. 작년 9평에 나왔던 법지문 이게 그대로 적용되고 거기도 종류가 3개 나오는데 3개 종류 중에 2개 비교하고 하나 단독 내고. 이게 그냥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기출의 클리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1에서 15번 같이 한번 가볼까? 얘들아, 이거는 고전 3문인데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나왔지. 왜 특이하게 나왔어? 가에도 고전 3문, 나에도 고전 3문. 이게 예전에 2017학년도에 한번 고전 3문 이두 개가 연동해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 그 뒤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예비 시행에 그렇게 나왔어. 2학년도 예비 시행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이란 말이 너무 어렵지. 다른 말로 바꾸면 작품이랑 작품을 엮어 읽는 거. 이런 쪽이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향해서 낸 문제가 우리 애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11에서 15번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뭐 읽고 풀면 되는 거지. 선생님이 맨 처음에 총평 이야기할 때 지문의 길이가 되게 길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 게 우리 애기들이 지금 보는 요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엄청 간단해. 이런 지문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돼? 가를 읽고 가에 걸리는 문제를 풀어. 가에 걸리는 문제 한번 살펴볼까? 가에 걸리는 문제의 12번 문제. 그리고 가에 걸리는 문제 13번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다음 나를 읽고 나서 11번, 14번, 15번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가 지문을 읽었을 때 혹시 우리 애기들이 약간 오독했다면 요기를 끊어읽지 못해서인데 우선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 요건 지문에서 포인트만 짚을게.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돈을 사주 받아가지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완성되기 직전에 갑자기 염라대왕한테 가게 된 거야. 뭐 하다가 왔니? 이랬더니 아 이거 완성하려고 왔는데 그 돈을 시주 받았지? 왜 사주 받았다 그랬지? 되게 다른 뜻인데 완전. 선생님 약간 뇌가 지금 빠졌나 봐. 미안해 얘들아. 이제 그럴게. 소승이 늙음하게 이걸 완성하려고 했는데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수명은 다 했는데 좋은 소원, 다른 말로 바꿔볼까? 대품간략경을 완성하는 거. 돈을 시주 받아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이 좋은 소원을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불전을 완성해라. 그러면 이 불전이 바로 대품간략경이 되겠지. 아, 그러면 결국에 이 선율이란 아이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의 과업 대품반야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거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야. 돌아가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아,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죄책을 못, 죄 때문에 지금 저승에서 너무 고통받는다.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고 할때 다시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저승이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상황, 이승으로 돌아온 상황이네. 이때는 이미 장사를 지낸 후였는데 이렇게 부르짖자 사람들이 와서 꺼내주고 다 일을 말하고 집을 찾아가서 블라블라 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가져가고 선생님이랑 몇번 문제 살펴보냐면 11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 아, 12번 문제에 가의 선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선지를 약간 답을 2번이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키워드 위주로 오독했을 가능성이 있어.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 들었지?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왜냐면 여인이 시키는 대로 거기를 찾아갔더니 결국에 이게 있었고, 그래서 죄가 풀어졌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선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약간 키워드로만 보면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 하지만 2번은 왜 틀렸어? 여인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선율이 알려준 게 아니잖아. 여인이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지. 선율 자체가 그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니기 때문에 2번 선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 키워드가 다 녹아있긴 하지만 그걸 알려줬다라는 그 서술어 자체가 틀렸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오독하면 우리 애기들이 문제를 놓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랑 비슷하게 만약에 자기가 이 문제를 틀렸어. 2번이라고 해서 틀렸는데 우리 애기들이 18번 문제도 4번이라고 골라서 틀렸다면 이 친구들은 자꾸 약간 키워드 위주로 글을 읽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18번에 4번을 골랐거나 19번에 3번을 골랐거나.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살펴봤듯이 요 문제, 12번 문제에서는 2번 선지를 골랐다면 이 친구는 자꾸 글을 읽을 때 키워드 독해로 오독하는 약간 요런 습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정답이 5번이었던 이유, 불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 또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리고 13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건 뭐 너무 쉬웠지. 필연적으로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으니까. 네. 요 세트에서는 12번 문제 선생님이 좀 설명하고 싶었고요. 우리 애들이 좀 많이 틀린 문제가 15번 문제였었네요. 1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의 가치 판단을 통해 이런 거를 구별하고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제 보기가 쭉 나와 있어. 뭐 이런 화소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걸 강조하고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이런 작품을 우리의 선율환생에서 찾아볼 수 있어.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애기들이 이 문제를 몇번 문제를 많이 골랐냐, 몇번 선지를 많이 골랐냐면 2번 선지를 많이 골랐어. 왜 2번 선지를 골랐냐? 저승사자가 20년 전 여아를 저승으로 잡아온 건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윤리의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조와 충절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낚인 친구들은 지조와 충절 그런 말본적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지조와 충절? 이상하네, 2번. 이렇게 문제를 푼 거야.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 최근의 트렌드, 보기, 참고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블라블라 하는 문제는 반드시 지문과의 일치를 고려해야 해. 이런 보기 참고 문제는 항상 지문과의 일치로 문제가 구현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지문 내용과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앞장 한번 가볼까, 얘들아? 사면에, 앞장? 응, 사면에 오른쪽 다단에 보면 중략 나와 있지, 차단님? 응. 중략 바로 위에 가보자.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궁녀로서 신하를 간통해서 어진 성군을 죽이고, 성군은 임금이겠죠? 임금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웠대. 뭘로 세웠다는 거야? 임금으로 세워서 국내가 요란한지라. 그래서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이라 잡아왔다라는 거. 세상에 자기가 모시는 임금을 통수치고,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내세워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대. 그래서, 아, 얜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어라고 잡아왔대. 왜? 이 궁녀는 뭐를 어긴 거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을 어기고, 다른 신하를 임금으로 세운, 지조를 지키지 못한 아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씹어보면 2번 선지에 있는 지조와 충절을 중시한다라는 선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해되시겠어요? 지문과의 일치? 그리고 4번 선지.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윤리적인,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끊어갈게. 아이들이 4번 선지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 4번 선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보기를 봤더니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뭔가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저승 체험의 어떤 구체성을 더해서 이런 것들 윤리의식을 강조한다. 이런 말들 있잖아. 그러니까, 아, 뭔가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이다, 정당성이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4번 선지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하지만 무엇과의 일치? 쓰여있죠. 지문과의 일치. 얘들아, 저승의 판단에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했잖아. 한번 물어볼까? 저승이 선율을 왜 저승해서 선율을 내려보낸 거야? 아까 기억나? 뭐 때문에 선율한테 내려가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뭐를 완성하라고? 불경을 완성하라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여기까지 되겠어? 불경을 완성하라고 내려가라고 한 건데, 가는 길에 여인을 만나서 착한 일도 한 거지. 그럼 결국에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여자가 선율에,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아, 불경을 완성시키라고 이 아이를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윤리적인 정당성이 부여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저승, 이 염라대왕이 서롱에게 책임을 추구한 것이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게 아니라
염라도양이 오해했었어. 아, 이 새끼도 나쁜 놈이라고 오해했는데 서롱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아 이러나 저러나 나쁜 놈인데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게 어떻게 윤리적인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한 거야.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이 세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 가나 길 때에는 가 읽고 가에 걸리는 거 풀고 나 읽고 나에 걸리는 거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 이 가나 세트는 문학에도 출제가 되고요. 비문학에도 출제가 돼. 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학년도 예비 시행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호 텍스트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작품과 작품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글과 글을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지문 세트들이 많이 구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가 읽고 가에 걸리는 거, 비문학도 풀어, 나 읽고 나에 걸리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애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 문학 문제는 특히 보기 문제. 지금 보면 이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이해한 보기 참고 문제는 지문과의 일치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선생님이랑 살펴보고 요 고전 산문 세트 끝.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그치? 11에서 15번 요 세트에서 우리 애기들이 조금 놓쳤으면 12번 문제와 15번 문제 약간 매력적인 오답들 때문에 놓쳤을 것 같고요. 16에서 21번이 진짜 헬이었지, 그치? 16에서 21번 문제는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나 들어있는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비문학 지문이었을 겁니다. 네, 그 비문학 지문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 다음 지문, 16에서 21번 지문 같이 한번 들어가볼까? 이 지문이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틀린 지문인 것 같아. 같이 한번 단락 표시부터 해볼게. 1단락 서구, 그 다음 2단락 서구. 3단락, 내재주의. 이렇게 단락 표시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 지문은 아예 다른 글이지. 이렇게 가 플러스 나. 이런 주제 통합의 지문은 사실 예비 시행에서 이미 샘플링 보여줬던 거야.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그 유형은 작년 6구순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됐지. 선생님이 작년 아이들 가르칠 때 얘들아 이게 예비 시행 유형인데 우리의 6구순에도 이런 게 반영이 될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반영이 돼가지고 나도 놀라고 애들도 놀라고. 네. 일단 단락 표시 때 해볼게. 나의 1단락 동양에서 2단락 주자의 3단락 이처럼 단락 표시를 했잖아. 이 글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선생님 봤었을 때는 제일 첫 번째는 추상적인 내용이 되게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이 되게 헤비하지. 딱 봤을 때 지문이 되게 길잖아. 근데 너가 가를 다 읽고 나를 다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내용이 머릿속에 뜨는 거야. 얘들아, 그럴 필요 없어. 선생님, 조금 전에 이건 무슨 지문이라고 했어? 주제 통합 지문. 다른 말로 바꾸면, 가는 가대로 풀어. 가를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 가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에 걸리는 문제를 먼저 풀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16번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뒷장을 넘겨서, 17번 문제와 19번 문제가, 가를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리고 나서, 나를 읽고 나서 18번과 20번을 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약간의 전략이 필요해.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끊어서. 그 이걸 어떻게 다 머릿속에 한 번에 넣고 문제를 풀겠어? 아, 물론 가능은 해. 선생님은 그게 푸니까. 힘들었어,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푸니까. 얘들아, 끄지 말아줘. 계속 갈게. 일단 다 읽고 푸는 게뭐 몸에 있고 잘했어.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시험 시간 내 어떤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넣기가 쉽지 않으니까 끊어서 가 읽고 걸리는 문제 풀고 나 읽고 걸리는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훨씬 더 추천합니다. 예전에 비문학 지문이 가 나로 나뉘기 전에 하나의 지문 내에서 이렇게 내용이 합쳐진 약간 갈래복합 지문이 있었거든. 인문이랑 과학이 합쳐진다든지 뭐 예술이랑 기술이 합쳐진다든지 그런 것도 쌤이 중간에 내용이 바뀔 때 끊어 읽고 읽은 것까지 해서 문제 풀고 읽은 걸로 나머지 문제 풀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훨씬 명시적으로 가나로 쉽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1단락을 읽으려고 봤더니 A 블럭이라고 블럭이 잡혀 있네. 얘들아 있잖아. 우리가 블럭 문제 풀때 있잖아. 밑줄 문제나 블럭 문제. 비문학 지문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단체로 이렇게 한 단락이 전체로 블럭이 묶여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100% 단독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아, 만약에 이 아이가 중간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 그럼 이 경우에는 단독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락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그런데 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한 단락 전체를 블럭으로 묶었잖아? 그럼 이거는 단독 문제니까 읽고 나서 바로 문제로 확인해 주는 게 훨씬 빨라. 오케이?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전개 방식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통시나 어떤 요런 내용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뭔가 왜냐면 서구 철학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뭔가 어떤 시간의 변화나 어떤 성질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을 해봤어.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암,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라는 거. 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랑 우리 법지문 살펴볼 때 조건 끊어 읽던 거 기억나지? 오, 그거처럼 조건을 끊어 읽었어.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불충분한 이유는 어쩌다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근거나 이유를 가질 때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야? 정당화된 참인 믿음. 이걸 그냥 구체적으로 썰을 풀어준 거야. 뭐? 참인 믿음. 이두 개만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하대. 왜? 윗말이 없으니까.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지식을 말할 때 정당화된 참인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이두 개만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해. 왜냐면, 어쩌다가 참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래. 그럼 뭐가 되지 않았어? 정당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식으로 볼수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그때 정당화된다라는 거. 아, 그럼 결국에 정당화된이라는 조건이 필요한구나라는 거. 결국 선생님이 슬래시를 묶어놓은 이 문장은 전부 다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라는 그냥 그 문장을 설명해 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자, 얘들아, 이쪽으로 잠깐 빠져나올게. 글을 읽었는데 글의 내용이 한 큐에 딱안 들어오고 내용이 머릿속에 좀 뜨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추상화된 내용들 있잖아. 약간 기출문제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냐면 정보량이 많은 질문도 물론 어려워하지만 더 어려워하는 질문은 내용이 탁 와닿지 않는 좀 붕 뜬다고 해야 되나? 추상화된 질문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왜냐면 읽었을 때, 아,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내용이 뜨니까. 추상화된 내용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정리된 추상화된 내용이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필자도 알아. 독자가 읽었을 때 하고 내용이 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자꾸 부연 설명을 붙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어려운 이유는 그 부연 설명이 너무 와닿지 않는 거지. 그래서 글이 되게 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엄청 간단하게 정리된 문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어려우면 우린 이쪽으로 돌아와서 결국에 아까 쌤이 슬래시를 중간에 묶어놓은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식 이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놈이구나라고 씹으면 된다는 거야. 까리? 네, 계속 갈게요.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아, 전통적인 인식론 이야기가 나왔네. 여기서는 명제피가 실제로 참이고, 아, 얘가 실제로 참이며, 쉼표니까 병렬식으로 전개될 것 같아. 넘버링 시작했어. 두 번째, 인식 주체가 믿고 있고, 세 번째, 그 믿음에 대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 어머,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 뭐랑 똑같아? 이 문장이랑 똑같아. 지금 1단락은 그냥 이첫 번째 문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전통적인 인식론이 바로 서구 전통, 철학 전통과 같은 말이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아, 서구 철학의 전통에서 그 전통론적 인식론자들은 요세 가지가 다 되었을 때 안다라고 할수 있다. 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 지식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 동어치환 시켜놓으면 되겠지? 요세 가지를 갖췄을 때 암, 즉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안다를 지식으로 동어치환 시켜놓을 수 있어서야 우리 아이들이 이 글을 1등급처럼 읽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이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우리는 지식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대요. 자, 그러면 A 블럭으로 묶였으니까 우리가 이 A 블럭을 가지고 문제, 단독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자. 일단 필요한 전제 조건, 이게 지식. 다른 말로 바꿔서 알미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제일 첫 번째, 명제가 실제로 참이어야 해. 그리고 두 번째, 인식 주체가 이 S가 P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해. 그리고 세 번째, 그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정당화된 어떤 근거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요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요. 그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나서 선생님이랑 뒤에 있는 17번 문제를 가보자. 17번 문제. 우리 애기들이 1번 선지, 답이 1번인데 1번을 제낀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 문제 정답률이 67% 정도거든. 근데 우리 애기들이 왜 놓쳤냐? 인식 주체 S, 명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우리 애기들이 몇번 선지 많이 골랐냐면 2번 선지나 4번 선지나 이렇게 내려갔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번이 뭐 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걸로 내려간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아이들이 1번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분필이 13개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봤더니 실제로 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 실제로 참이었으니까 아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 뭐 인식 주체도 나와 있고 이 명제가 나와 있는데 명제가 참이니까 아 결국에 이 아이는 이것을 안다라고 할수 있구나. 1번은 맞는 말 이렇게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갔던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리고 2번이나 이런 선지를 골랐던 이유는 아마 지문의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었던 내재적, 외재적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잔상 때문에 2번 선지를 골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2번이나 뭐 4번이나 이런 것들을 골랐던 친구들은 마지막 단락에 잔상 때문에 오답을 골랐을 겁니다. 그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건 한 단락을 묶어놓은 단독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럼 정답이 1번이 되어야 되는 이유 가볼까? 좀 전에 이렇게 풀면 잘못 푼 거지. 왜?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은 총몇 개예요? 세 개. 일단 첫째는 얘가 실제로 참이어야 돼. 아, 실제 분필의 수가 참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인식 주체가 이 S라는 아이가 이게 참이라는 걸뭐 해야 해요?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아이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2, 3번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 이게 어떤 조건들을 너가 다 챙겨갔나 아니면 놓쳤나라는 것들을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선지도 한번 가볼게. 4번 선지를 아이들이 또 골랐던 이유, 2번 선지는 아까 그 마지막 단락의 잔상 때문이었을 거고요. 4번 선지를 또 골랐던 이유가 말이 좀 이상해.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좀 떠보여가지고 4번을 골랐던 친구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 4번 선지가 이제 왜 나왔는지 가보자.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S가 이 P를 알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했었지? 안다라고 할 때에는 조건이 몇개 필요했냐면 세 가지가 필요했어. 그래서 실제로도 13개다 라는 이 실제 참이다 라는 요소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이세 가지가 싹다 충족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중에 한 놈인 이 놈은 당연히 필요하다 라는 이 선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세개 중에 하나의 조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4번 선지가 좀 약간 내용이 떠보여가지고 골랐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왜 4번이 적절하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단독 문제는 바로 조져주는 게 좋아. 오케이? 자, 2단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락이 이제 왜 나왔는지 가보자. 서구에 이 단락이 왜 나왔는지 내가 지금 바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너가 먼저 생각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시간을 10초 줄 테니까 이 단락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됐어? 응. 얘들아, 이거 왜 나온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까리? 아까 우리 1단락에서 전통이라는 말을 보고, 아,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글을 읽었잖아. 선생님이랑 단일비 때 우리 계속 뭐 통시, 어떤 시간의 흐름 이런 거 했었을 때, 뭐 전통이나 고전, 고대, 뭐 옛날 이런 말, 초기 뭐 이런 말 나오면 뒤에 반대되는 내용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었지. 이게 지금 전형적인 그 패턴이지.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이다라는 거. 이세 가지가 이 말을 잘 씹어. 이세 가지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대. 아, 그러면 이세 가지 말왜이세 가지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게 어렵다는 거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단 전통에 반대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세 가지가 아닌 다른 무언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세 가지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게티어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왠지 한번 가볼게. 그의 반론. 카페에서 이제 뭐 시합을 반영했는데 훌 듣고 오 한국 골 예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이 정당화되고 참인 거지. 왜냐면 다 맞잖아. 내 믿음도 있었고 실제로도 참이었고 정당화되고 그렇지만 딱 뚜껑을 까봤더니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거였는데 하필 이 소리가 됐던 거지. 그래서 결론 정당화되었고요. 참이었고요. 믿음이 있었던. 아 정당화랑 실제 참이었고 믿음이라는 이세 가지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지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다른 말로 동화치환 시켜볼까요? 이세 가지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지식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결국 쟤 아까 뭐라 했어? 이쪽으로 올까? 추상적인 내용. 아까 이 글이 어려웠던 이유가 내용이 좀 추상적이어서 어렵다고 했잖아. 이런 추상적인 내용은 뭐한 문장 읽자고 했어? 정리된 문장. 야, 출제자도 양심은 있어. 그래서 항상 정리된 문장을 준단 말이야. 너의 시험지를 잘 봐. 너의 시험지에 요 문장이 밑줄이 안쳐 있으면 너는 이 글을 조금 놓친 거야. 우리 아이들의 책에는 반드시 이 문장 혹은 이 문장. 이 밑줄이 쳐 있어야지. 이 문장과 어차피 이 문장은 동어치만일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게티어가 제시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라는 거. 다른 말로 바꿔볼까? 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인데 얘가 뭐가 아닐 수도 있어? 지식이 아닐 수도 있어. 즉,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네.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화의 기준을 만들고자 했어요. 우리가 시작했을 때 아까 맨 처음에 1단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정당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정당화의 기준이 뭘까? 라고 이야기해서 이 정당화의 기준을 내재적, 외재적으로 구별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3단락에서는 그럼 당연히 내재와 외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단락에 살펴보면 반면 나올 때 내용 끊어주면 되겠죠? 네, 이 끊어줘야 되는 이유는
앞부분에서는 내재, 뒷부분에서는 외재 얘기하기 때문에 내용 끊이지 않게 끊어놓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지문 자체는 3달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쌤이랑 그럼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었는데 내려왔어. 이 문제가 우리 애기들이 시험장에서 제일 많이 틀린 오답률 베스트 1위입니다. 엄청 간단해 보이는 문제.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기 문제. 약간 보기 문제 나온 순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이거는 보기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약간 어려웠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번이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 지식의 필요한지, 반론 이런 키워드가 다 있어 앞에. 우리 애들 어떻게 생각했어? 게티어 나온 달락, 게티어 봤더니 이 세 가지 요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 세 가지 요소가 참, 믿음, 정당화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게티어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론, 막 정당화된 참인 믿음 이런 말들이 다 키워드가 녹아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번 선지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뭔 소린지 알겠지. 근데 뭐 필요 충분 조건 막 이런 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말한 세 가지 나와 있었지. 지식 나와 있었지. 필요 충분 조건 나와 있었지. 반론 나와 있었지. 키워드가 다 녹아있어서 1번이 너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갔던 거야. 그런데 잘 봐.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이 요소가 지식에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거야? 나는 이 세 가지가 지식에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얘가 얘기한 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지식이 아닐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겠지. 혹시나 2번으로 낚인 친구가 있다면 우연이라는 말이 지문에 한 번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우연은 하필 그 시간에 윗 사무실에서 와 축구 골 넣은 하필 그 순간에 윗 사무실에서 들린 소리니까 그게 바로 우연. 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4번 선지를 혹시 골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몇 단락을 제대로 못 읽은 거냐면 2단락을 제대로 못 읽은 거야. 2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게티어 이후의 인식론자들. 아 그러면 이 게티어의 생각과 같은 맥락의 인식론자들이 되겠지. 아 결국에 이 세 가지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그럼 정당화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화의 기준이 필요하거든. 이라는 글의 흐름을 알았더라면 4번 선지에 있는 게티어 이후에 이런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가 있었어. 정당화된 참인 믿음인데 지식이 아니야. 이 게티어의 입장과 같잖아. 그러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인식론자들이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이 내재 외재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4번 선지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5번 선지 같은 경우에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통적 인식론이 1단락에서 이야기했던 서구 전통 인식 그리고 전통적 인식론자 다 같은 말로 동어치환 시켜놨으니까 5번 선지 역시 적절한 말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 넘어가도 되겠지? 네 그러면 16번 17번 끝. 그리고 나면 19번 문제도 한번 가볼까?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설명한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이랑 기억을 살펴보면 니은이 뭐였었죠? 지문에 외제주의자, 외제주의자였을 거고요. 기억은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외제주의자의 입장에서 한국이 골을 넣은 거. 우리 이 예시 왜 나왔는지 기억나? 이 예시 왜 나왔지? 누가 든 예시야? 게티어를 설명하기 위해 든 예시지. 게티어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였어? 하나, 둘, 셋. 이 세 개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뭐가 아닐 수 있다? 지식이 아닐 수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잖아. 그럼 넌 이미 끝났어. 기억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 기억의 결론은 뭐야? 지식이 아니다. 그게 결론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1, 2번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답률 베스트 3였던 거죠. 이 문제에서 우리 애기들이 3번 성질을 많이 골랐어. 내 믿음과 꼴이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런 말들을 낚였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었냐면 뭔가 지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 니은에 봤더니 막 인과관계, 정당화 이런 키워드가 다 녹아 있어가지고 3번 선지에 있는 뭐 어떤 객관적 사실 그리고 또 인과관계 여기 보면 뭐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뭐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키워드가 녹아 있으니까 3번 선지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틀린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미 저 예시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개티어와 내재외재론자. 내재외재론자들은 전부 다 개티어와 입장이 같은 아이들이잖아. 그럼 이 예시가 왜 나왔는지를 씹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친 거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답이 2번이 되는 이유. 일단 외재주의자한테 되게 필요한 건 어떤 객관적인 근거다라는 거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19번 문제에서 2번 선지. 이때 내 믿음은 사실 축하 파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축구 시합에 의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이는 실제 참이 되지 않고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에서 어긋나니까요.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 당연히 쉽게 지울 수 있겠지. 물론 이런 식으로 기억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해.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승진 축하연에 의했던 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잖아. 그래서 지식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생각해도 되지만 1등급처럼 한번 씹고 생각을 하려면 이 예시가 왜 나왔지? 결국에 이게 다 돼도 지식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정당화의 조건은 뭐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더 들어가 보면 일단 지식이 아니다는 결론도 가져갈 수 있고 정당화의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가져가면 정말로 1등급처럼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나아짐은 이번에는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걸리는 걸 읽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락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동양에서 인식론을 거론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이 인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은 걸로 이어지는 거지 않을까? 지식, 인식, 무언가를 인지하는 과정? 주자의 경물, 치지를 의미한다. 근데 경물, 치지가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설명해주겠지. 경물은 이런 뜻, 치지는 이런 뜻, 이런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 경물은 어떤 극한의 이치까지 사물의 이치인 리를 탐구해야 하는 거고요. 치지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뭐 연마하고 확장해서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쌤, 개인적으로 되게 그지 같다고 생각했던 문장은 다음 문장이야. 아, 그럼 왜 이렇게 썼지? 약간, 조금 더 예쁘게 가다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쌤 말하는 게 어디냐면, 시험지에서 오른쪽 다단 맨 위에 봐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시험지, 우리 애기들 시험지 6면에 오른쪽 다단 맨 위에.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뭔그 소리야? 이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지독히 어떤 번역투의 말투가 그대로 쓰였어요. 굉장히 좀 예쁘지 않은 문장인 거지. 이건 좀 가다듬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왜이 문장을 그대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다시 봐도 이상하네요. 얘들아, 이거 이중부정이지? 선생님, 이중부정 나올 때 어떻게 그랬어? 안음이 없어서. 그냥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어서 그 얘긴 거야. 이중부정 나와 있을 때는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부정어 두 개에 X쳐. 안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아, 결국에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경물을 통해서 마음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알을 밝혀내면 우리 마음에는 알미 있으니까 경물을 통해 이걸 밝혀내면 결과론적으로 취지에 도달할 수 있어라는 게 전통적인 경물론이다라는 거. 그럼 뭐 전통 이야기 했었으니까 약간 그 전통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시간의 어떤 경과라든지 그걸 이어받은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뒤에를 봤더니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는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라는 거.
근데 이상하지 않아? 기본적으로는. 아, 그럼 이 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거 설계 들어가야지. 저런 보조서 너무 중요하잖아. 기본적으로는 계승했어. 그럼 계승한 것도 있지만 계승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뜻이니까, 아, 뭘 계승했고 뭘 계승 안 했지? 한번 가보자. 또 뒤를 봤더니 이 말이 나와. 당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10초 줄 테니까 왜 너무 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빨리 찾아. 찾았어. 까리? 네. 얘들아, 당초라는 건맨 처음에, 애시당초, 맨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럼 그 말을 왜 했겠어? 나중에 그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너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맨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만년이란 이야기는 나중에, 늦은 시기에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아, 초. 처음에는 그랬는데, 만. 늦었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아, 그러면 초의 생각에는 주자의 생각과 거의 비슷했는데, 나중에는 주자의 생각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왜? 기본적으로는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맨 처음엔 계승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뀐 흐름으로 글이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등급처럼 글을 읽는 방식인 거야. 선생님이랑 단일비 때 우리 계속 같이 했잖아. 한번 가볼게. 당초 퇴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물에 격한 거라고 봤대. 뭔 소리야? 한번 가볼까?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뭐 했다? 믿었다. 과거형이네요. 그래서 그 뒤에 하지만 만년에는, 아,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겠네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물이 격한 거. 아, 물에 격한 것에서 물이 격한 것으로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볼까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잖아? 그러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달한다라는 거.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 아까 달라진 거 보여?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사물에 내재한 게 사람의 마음에 이른다라는 거. 사물에 내재한 리, 다른 말로 바꾸면 대상이 되겠지. 그 대상에. 이 사물은 대상이겠지? 대상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이라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네요. 냅다가 아니야. 너 저거 인식해야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사물의 리가 마음에 다가온다라는 거야. 아,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게 아니라 리가 내가 가야지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려고 할때 그때 온다라고 생각을 했대.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왔어. 리가 자기가 내가 가야지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의 전제는 실제로 리는 물리적인 운동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인식 과정에서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사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식하려고 했을 때딱 그때만 이 아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아, 그럼 잠깐만 정리해보면, 아, 옛날에는, 요건 이제 지울게.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에 격한 것. 근데 나중에는 물이 격한 것. 이렇게 바뀌었지. 아,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도달한다 라고 봤다면, 이제는 사물에
사물의 내재한 리가 마음,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거, 이 사물이 바로 대상을 말하는 걸 거고요. 전제의 조건은 어떤 전제 조건이었냐면 사람이 인식하고자 하면 이라는 거. 그리고 진짜 빠른 애들은 눈치챘을 텐데. 뭐 눈치챘는지 혹시? 그렇지. 눈치챘어. 공통점. 아마 차이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오, 물에 아까 격한 거에서 사물에 내재한 리가 사람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리는 물리적 운동을 할 수 없어. 왜? 아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이건 잘못 이해한 거야. 또한 인식 과정에서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안 돼. 리의 능동성이 강조돼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 이런 내용들은 아마 주자와의 차이점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근데 질문에서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몇 번 문제가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거야? 18번 문제가 구현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건 아니야.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해당되는 거. 다시 말해서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서 이 대상을 향해 사람이 인식하려고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대상 역시도 아콜 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에게 작용 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주면서, 아, 사물에 내재한 리가 사람의 마음에 오는데 이건 사람이 인식하고자 할 때였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설명했다? 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라는 것. 끝. 자, 그러면 18번 문제 가볼게. 퇴계가 센 글의 일부이다. 주자가 이야기하네요.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작용은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 내용은 당초의 주장이지.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 리가 스스로 이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리에 도달하는 거다 라는 당초의 입장, 물에 격한 것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뒤에 그러나 라고 나오네요.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 이런 거 하는가 라는 것을 보면,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을 이러이러한 것, 실제로 리가 드러난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데 따라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작용이 있다라는 거. 아, 리에 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생각을 토대로 계산을 생각을 해보면, 리의 작용은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퇴계 이왕이 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선지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리의 작용이 미묘해서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 보기에 그대로 있어. 막 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 4번 선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4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4번을 한번 볼게. 물격이라는 이 단어를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봤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건 언제의 생각이야?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 라는 거.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 라는 건 물에 격한 당초의 생각이고요.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보기에서 끊어놓은 거 기억나지? 이건 나중에 만년의 내용이니까 전형적인 잘못 짝짓기가 되어 있는 거지. 따라서 4번 선지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2번 선지 한번 돌아가 볼게. 퇴계는 만년의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결국에 이 내용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대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2번 선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혹시나 약간 오해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설명을 살짝만 추가할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쓰러져도 얘들아. 큰 상관 없으니까. 지문에서 아까 선생님이 요게 차이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선생님이 말한 차이점은 어느 부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 부분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리는 물리적인 운동을 할수 없다. 아까 지문에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물리적인 운동을 할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보기를 살펴보면 얘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주자는 리에 반드시 작용이 있어. 라는 것까지는 둘다 공통점이야. 어떤 작용. 그런데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리가 드러난 것이니 이 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이 아이는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자와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 물이 격한 것, 사물에 내재한 리다라는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자의 견해를 가지고 온 거지. 지금 쌤 말을 너무 어려워 그냥 쓰러 해도 되겠다. 여기까지는. 네,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 가나에 대한 학생의 읽기 활동이다.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내용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재주의의 한계를 문제 삼았어? 틀렸죠? 이 아이. 나의 필자는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 왜냐면 당초에서 나중에 만년의 생각이 바뀌었잖아. 타당한 근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이건 맞는 말. 그리고 알미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글이 주제 통합이지. 결국에 이 지문의 내용은 알면 뭐지? 지식이라는 건 뭐지? 이런 내용이잖아. 게티어가 서구의 전통적인 입장은 이세 개가 충족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닐 수 있어라고 반론을 제기했었고요. 나는 입장 변화를 보인 거. 초기랑 당초랑 만년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지식 습득의 중요성은 틀렸으니까 네,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21번은 어휘 문제였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죠? 22에서 25번 세트. 이들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쌤이 총평에서 이야기했듯이 2학년도 예비 시행의 신유형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면 문학 지문이랑 비문학 지문이 섞여 나오는데 심지어 시조가 가나다라마 5개나 나왔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약간 어떻게 불하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완전 무슨 유형이야? 이 유형이 굉장히 생소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시행 문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같이 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쌤 강의 중에서 시작부터 김민정하라 이 강의가 바뀌는 이 신유형들을 다 말해주는 강의거든. 그래서 그 강의로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22번 문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에서 우리 애들이 많이 고른 선지는 5번 선지예요. 5번 선지, 마에 달은 화자가 궁금한 점을 묻는 상대로 설정된 것으로 임의 사정을 화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달자. 우리 애기들이 5번 선지를 골랐던 이유가 궁금할 점을 묻는 상대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고요. 알려줄 수 있는 전달자? 이런 말들이 좀 생소했을 수 있어. 왜냐면 마시조가 나오고 나서 마시조의 뒷부분을 살펴봤더니 이런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돼 있는 거라. 5번 선지에 어떤 말 나와 있냐면, 뭐, 달이 궁금한 점을 묻는 상대다. 궁금한 점을 묻는 상대다. 이런 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뭔가 이어준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상정, 임의 사정을 화자에게 알려준다. 이런 말들이 여기에 설명이 안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5번 선지를 골랐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읽어볼게. 달아, 밝은 달아. 님의 창 앞에 비친 달아. 달아라고 말을 건넸어. 근데 이 달이 어딨냐면, 님의 창 앞에 있는 달이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가볼까? 꽃 같은 우리 님이 앉아있더냐, 누웠더냐. 그럼 이 말의 전제는 결국에 달은 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지.
왜냐면 님의 창 앞에 있으니까 님아 달아 말해줘. 우리 님이 누워 있었어? 앉아 있었어? 나한테 말좀 해줘. 저 달아 네가 본 대로 말해줘. 소식이나 그럼 누구의 소식이나 님의 소식이나 뭐 해줘? 네가 본 대로 일러줘.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독해를 했더라면 5번 선지에 있는 화자가 궁금한 점. 아마 우리 애들이 화자가 궁금한 점이 좀 걸려서 골랐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 화자가 궁금한 점은 님의 소식이지. 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앉았느냐 누웠느냐인데 굳이 이거를 조금 포장을 하면 결국 우리 님이 어떻게 있는지 님의 소식이 궁금했고요. 네가 본대로 말해줘. 님의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궁금한 님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읽었잖아. 선생님이 씹어먹는 EBS 강의할 때도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읽어봐. 얘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계속 이렇게 시키거든. 왜냐면, 고전 시간은 눈으로 보는 거랑 글로 보는 게 되게 달라. 이게 활자로 봤을 때는 꽃처럼 안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어두자음근 같은 경우에는 자음 두 개가 겹쳐지면 뒤에 있는 걸로 읽어준다고 했으니까 기역기역으로 읽어야 되겠지? 꽃. 이걸 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연동해서 우리 애들이 몇번 문제를 틀릴 수 있냐면 23번에 5번 선지라고 고를 수 있는 거지. 23번에 5번 선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사물의 임을 빗댄 표현이 바로 이거야. 꽃 같은 우리님. 그래서 고전 시간은 자꾸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나시에 살펴보면 주렴에 비친 달과 멀리 오는 옥적 소리. 달이 막이 주렴. 쌤이랑 씹어먹는 EBS 단 친구들은 혹은 단일 배웠던 친구들은 쌤이 고전 시가 필수 어휘 정리해준 거 기억나지 얘들아? 꼭 정리해. 꼭꼭 고전 시가 필수 어휘네. 쌤 밑에 보너스 트랙으로 넣어놨으니까 꼭 정리해야 돼. 주렴 많이 얘기했잖아. 이거 발. 주렴에 비친 달과 멀리서 옥적 소리. 이번 주에 EBS 할때 이야기했었지. 적자가 피리적자라고. 피리의 소리. 천수 만한 니어이 도닿는다라는 거, 천, 만 이런 거, 천수, 엄청 깊은 수심과 엄청 깊은 하늘, 네가 어찌 도닿는가?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못 들어 하노라라는 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천이나 만이나 이런 것들은 23번에 나와 있는 뭐랑 관련되는 거야? C, 3번 선지, 수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드러낸 거. 천이나 되는 수심, 만이나 되는 한. 근데 이거는 한자를 모르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게 어딨어? 3번.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23번에 3번 선지나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휘와 관련된 거지. 이게 천길이나 되는 수심, 만이나 되는 한이라는 어휘를 몰랐거나,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꽃이라는 단어를 몰랐거나, 아마 23번을 놓친 친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놓친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답이 4번인 거. 사물에, 아, 너 때문에 이별했잖아, 이 새끼야. 라고 사물한테 막 이렇게 정의시키는 내용이 없어서 답을 4번이라고 골랐는데, 3, 5번 선지를 쉽게 지우지 못했던 친구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고전시가 필수어 있고, 정리하세요. 네. 그리고 22번 문제 계속해서 올라가 볼게. 22번에 요시도 한번 설명 잠깐 해볼까? 나시죠? 객창에 돋는 달에 두 견이만 우지진다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기억나? 선생님이 고전시가 필수어휘 할때두 견새 그 스토리 쫙 얘기해 줬지. 두 견새, 접동새, 서쪽새, 그 불력위, 귀촉도 얘네들은 전부 다 한의 정서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바로 22번의 2번 선지. 두견이라는 소재와 정서적으로 연결된다. 한의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선지. 다 한번 가볼까? 22번의 3번 선지. 주렴에 비친 달과 멀리 오는 옥적 소리가 이제 니 천수만한 니 만한을 니가 어이 도닿느냐, 천리만 니별하고 내가 잠못 들어 하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3번 선지가 다 화자의 내면을 빗대어 표현했어? 얘들아, 선생님이 자연물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상반 아니면 동일시라고 이야기했지. 여기서는 화자의 마음과 동일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뒷부분에 있는 임을 위한 화자의 정성이라는 말 자체도 아예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다와 달리 나는 24번에 2번
24번 문제에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와 달리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소재를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게 잘안 보였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몇번 선지를 막 내려갔냐면 3번 선지나 4번 선지나 이런 걸로 막 내려갔을 거거든. 내 지금 살펴볼게. 객창에 뭐한 달이라고 했어? 돋는 달. 밤중 난간에 의지하여 뭐한 달이라고 했어? 지는 달. 돋는 달에서 지는 달로 바뀌어 달이 돋았다가 달이 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뭘 뜻하는 거야?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거지. 또 어떤 친구들이 이거 제가 어떻게 찾아요? 특정한 소재. 이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에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달. 그럼 넌이 문제를 풀자마자 특정한 소재 달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렇게 본다면 달 앞에 있는 이 수식어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었겠지. 오케이? 네. 그리고 3번 선지. 24번에 3번 원경에서 근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둘다 달을 보고 있으니까 원경에서 근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4번 선지. 재회를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엊그제 님 여의고 하물며 객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재회를 확신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걸 가져갈 수 있겠네요. 선생님 봤었을 때 24번에 2번이라든지 아니면 1번 문제.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의태어 있잖아. 이런 것들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찾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이거는 너가 막 독해력이 되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찾는 연습? 이런 훈련이 조금 덜 돼가지고 놓친 문제가 아닐까 싶은 어떤 사고력을, 막 깊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는 사실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24번에 2번 선지를 지울 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는 접근하는 게 필요해. 특정한 소재. 이 시에서 가장 포커스가 된 소재는 달이었지. 그럼 달 얘기한 부분 볼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이 정도의 사고 과정은 좀 필요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비문학 더하기 문학 이런 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다 읽어. 읽으면서 낯선 시조가 나왔을 때도 위에서 맥락으로 이런 뜻이겠구나. 밑에서 맥락으로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정리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고점시가 필수 어휘는 꼭 정리해주는 게 좋아. 고점시가에 나오는 어휘가 우리가 모르는 어휘,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되게 많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휘를 수능에서는 직접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가 그런 것들을 알아놓는 게 필요한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소설 세트는 아마 그래도 그나마 문학 중에 제일 평이하게 읽지 않았니, 얘들아? 요 세트. 25번도 뭐 한번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25번은 제가 빼먹었네요.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학생이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선지. 아이들이 이거를 1번이라고 골랐던 이유는 이별, 달, 맞는 말인데, 이별의 상실감? 이렇게 생각해서 1번이라고 골랐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를 볼까? 가련하다. 누대 위에 배회하는 달은 헤어진 이의 경대, 화장대를 비추고 있으니 누대 위에 배회하는 달이 헤어진 사람의 화장대를 싹 비추고 있어. 주렴, 계속 얘기하잖아. 발, 아까 나왔던 거잖아. 주렴 사이에 걷어도 사라지지 않고 털어도 다시 오고 아무리 서로 달을 다시 보아도 서로 들을 길이 없으니 임을 달빛을 쫓아 흘러가 임을 비춰보고 싶어라는 거. 이별하는 상황을 형상화하는데 기여하는? 이별하는 상황이야? 그지? 이별한 상황이잖아. 헤어진. 이별을 한. 근데 이걸 이별하는. 수능에 나왔던 거야. 시제 바꾸기. 되게 많이 나와. 실현을 극복할 리을. 할 미래형인데 실현을 극복한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별을 했는데 이별하는. 현재형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시제 파악은 좀잘 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1번 선지는 적절하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26에서 29번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살펴보면 블럭이 통으로 A블럭, B블럭 비교가 되어 있는데 A블럭이랑 B블럭이랑 되게 모양이 비슷하잖아. 근데 달라진 거. 형태는 거의 똑같은데 약간의 변주가 있지. 어떤 거? 괄호 한번 살펴볼까? 가게집 새놓은 일을 표현을 찾던 이모는 이렇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또 살펴보면 그래서 이 부분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라는 그리고 또이 부분을 살펴보면 나는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아, 이모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라고 생각을 했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살펴보면 26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번 비에는 편지 내용에다가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 여기서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이지 5번 선지 같은 경우에 서술자가 현재 편지를 읽어가는 틀렸잖아 시제가 틀렸네 우리 애기들이 만약에 25번 문제도 1번이라고 고르고 26번 문제도 5번이라고 고른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문제 풀때 자꾸 시제를 좀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 쌤이랑 29번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쭉 훑어보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문학 비문학 공통의 마지막 30에서 34번 문제 세트는 이거는 현강 친구들이랑 같이 설명을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얘들아, 해설 강의 진짜 엄청 길지. 이게 우리가 공통만 보니까 이 정도인데, 선택도 봐야 되잖아. 선생님, 화장도 찍고, 엄매도 찍었잖아. 토할 것 같아, 얘들아. 오, 얘들아. 진짜, 선생님 지금 몇 시간째 찍는지 모르겠어. 러닝타임으로 이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는 실제 촬영 시간 더 길었다는 얘기거든. 오, 선생님 지금 어저께 시험 보고 나서, 어젯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자료 만들고 상위 1% 사고방식 과외도 봤지? 정답률 다시 산출하고 사고과정지 만들고 막 이런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할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너가 낚였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런 거야 이런 준비를 다 하루 만에 해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계속 강의 이렇게 오랫동안 찍는 거지? 내 시험이 아니잖아. 선생님 시험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잖아. 넌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시험이 아니라 너 시험이니까. 해설 강의 보고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 쭉 정리해서 꼭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 이따가 마지막 질문을 현강 버전으로 같이 볼게. 안녕. 같이 한번 가볼까? 얘들아 30에서 34번 질문은 단락 표시해보자. 1. 우리가 2. 가령 3. 한편 4. FHSS 5. 확산 패턴 됐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 몇 단락이 어려웠어? 5단락이 되게 내용이 어렵지 않았어? 아마 내가 봤었을 때 우리 애기들이 글을 읽었을 때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꼈더라면 2단락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2단락 맨 처음에 읽을 때 뭔가 막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 Y1, Y2 막 이렇게 복잡해 보여가지고 2단락이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근데 2단락은 눈으로 딱 보면 되게 어려운데 한 번만 씹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야. 그런데 몇 단락? 5단락은 읽었는데 천이 레지스터 뭐 레지스터 천이 뭐레뭐뭐111111111 이런 느낌이 딱 들지 고 단락이 이해가 안 돼서 도돌이표 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이 단락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애기들이 도돌이표를 하니까 몇번 문제를 틀렸을 거냐면 31번 문제를 틀리는 거지. 31번 문제라든지 32번 문제를 놓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단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네. 자, 그러면 5단락 어떻게 봤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일단 1단락에서는 그냥 뭐 포인트만 짚을게. 1단락의 첫 문장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 1단락의 첫 문장 읽어주세요. 시작. 일정한 주파수 대역이 분배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선생님 궁금해. 1단락이랑 병렬식으로 대응되는 단락 찾아줄래? 그렇지. 1단락이랑 병렬식으로 연계되는 단락이 몇 단락이 되는 거야? 3단락이 되는 거지. 옳지, 옳지. 글의 구조가 그래서 명확했다는 거야. 3단락을 살펴보면 한편 2,400
mAh 영역 어려워 영역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살펴보면 달라진 거 보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1단락에 나와 있는 건 무선 통신 영역,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 영역이었다면 3단락에서는 그 대역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이 아닌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분배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선 통신이 아니라 뭐 하는 거? 블루투스 기기들을 사용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블루투스 기기들의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겠지. FHSS 그 방식을 4단락에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볼게요. 이 주파수 중에 일부를 이동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이거 무선통신 중에 이동통신 사업자였고, 그러니까 3단락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산업이나 이런 거랑 다른 경우였겠지. 할당받아서 서비스를 공급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다중 접속 기술이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다중 접속 기술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방법을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확산 코드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메인이 되는 내용은 이제 2단락이지. 2단락 한번 가볼까? 가령 동그라미 쳐주세요. 기술 지문 예시. 기술 지문의 예시도 씹고 가야 되는 거 알지? 우리가 예시를 그렇구나 하고 넘겨도 되는 지문은 딱두 개밖에 없어. 입문 지문, 예술 지문. 입문이나 예술 지문은 어차피 논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논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야. 그런데 기술 지문은 원리를 적용하는 예시가 구현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씹고 가야 되고요. 경제 지문은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시를 씹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가령 송신하고자 하는 정보가 1001이고 확산 코드가 100이라고 가정할 때 방법은 다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해주네요. 한번 가볼까요? XOR 연산을 수행하는데, 내 시험지 오른쪽에 쓰여 있었던 거. 아마 이거 써놓은 친구들 은근 있었을 거야.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는 거잖아? 결국의 원리가 XOR 연산을 수행하는 저 원리를 설명할 건데, 저 원리가 뭔지 문제 풀 때마다 씨, 어딨지? 아, 물론 머릿속에 넣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잘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걸 오른쪽에 빼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오른쪽에 빼놓았더라면 5단락이 조금 더 쉬웠을 거야. 5단락에서 XOR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XOR 연산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요 놈과 같은 거니까. 오케이?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는지 가볼까? 1001. 아까 내가 얘기하는 송신정보. 이맨 앞에 있는 1을 확산 코드는 1001이었지. 이 아이랑 연산을 한번 해본대. 이 1을 연산을 한번 해볼까? 1001과 이 아이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놈을 이놈과 비교한대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질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1과 1을 비교해 봤어요. 얘들아, 1과 1을 비교해 봤더니 모양이 어때? 같지? 그럼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어? 아까 0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1과 누구를 또 비교해 보는 거야? 0을 비교해 봐. 그럼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또 마찬가지, 요 1을 0이랑 비교해 봤어. 그랬더니 당연히 다르니까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XOR 연산을 하면 011로 확산된다라는 거. 이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요 놈을 똑같이 또 대응시켜서 풀어봤더니 결과론적으로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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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확산되고 이 확산된 신호가 송신된다라는 거 끝.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서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코드를 통해 원래 정보로 되돌릴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으로 구분되고요. 첫 블럭에서 이거 반복하게 되고요. 이걸 하고 나면 111 또는 000 이어서 1 또는 0으로 수렴되어 원래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 끝. 너무 숨이 차. 얘들아, 지금 그 단락을 봤더니 전체로 뭘로 묶여 있어? A블럭으로 묶여있지. 쌤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거기 들어볼까? 전체가 단락, 전체가 블럭으로 묶여있을 땐 어떻게 풀라 그랬어? 그 단락을 읽고 바로 문제를 풀라 그랬지. 여기까지 읽고 나서 31번 문제 풀어보자. 됐어? 31번에 1번 선지나 2번 선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1번 선지나 2번 선지는 지금 말한 내용을 파악을 해본다면 당연히 1, 2번 선지는 쉽게 지워지지, 그치? 3번 선지를 애들이 왜 골랐을까? 3번 선지를 왜 골랐지? 3번 선지 예시 봐봐. 뭘로 시작해? 011, 100, 100, 011이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어디서 봤지? 여기서 본 거 아니야? 011, 100, 100, 00, 011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문에 있는 이 확산된 결과랑 모양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문에 있는 이 확산된 결과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원래 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 이 말을 봤었을 때 3번 선지에 있는 원래 정보로 수렴되지 않겠군 이라는 말이 틀린 말처럼 보여서 3번 이렇게 골랐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근데 나 궁금해. 3번 선지는 왜 적절해? 그치? 고개 들어. 지문에 있는 거랑 다른 예시잖아. 지문에 있는 거 확산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확산 결과만 필요한 게 아니지? 뭐가 필요해? 확산 코드가 필요하잖아. 이 지문에서 복원할 수 있었어. 얘의 확산 코드는 아까 얼마였어, 얘들아? 이 아이의 확산 코드는? 그치, 100이 확산 코드였잖아. 근데 3번 선지 가볼까? 여기서의 확산 코드는 100이 아니라 누구로 나와 있어? 010. 동그라미 쳐놓을까? 지문과 다른 예시. 애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문에 있는 결과랑 똑같은 결과니까 3번 이렇게 생각하고 틀었던 것 같아. 그래서 틀린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일단 3번 선지 여기서 지문과 어디가 달라졌는지 알겠지? 게다가 하나 더. 고개 들어. 우리의 결론.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 뭐 또는 뭐로 수렴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1 또는 0으로 수렴이 돼야 되잖아. 다 모양이 111 아니면 000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31번에 3번 선지를 봤더니 연산 결과가 111, 000, 000, 111 이런 모양이 아니라 001. 오, 다르네. 111이 아니라 110, 110, 001 하나로 수렴되지가 않지. 따라서 복원되지 않아, 수렴되지 않아 라는 3번 선지는 적절한 말이 되는 거지. 넘어가도 되겠지? 네, 이렇게 하시면 1, 2, 3번 선지 끝. 됐나요? 네, 저희는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락은 어렵지 않죠? 응. 4단락에서는 뭐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쓰여. 그리고 자유롭게 통신하면서도 혼선을 피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페어링을 한대. 잠깐만 거기 들어볼까? 그 아마 아까 내가 현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이 질문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대. 아마 내 생각에는 재밌게 읽었으면 요 우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기능과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인 것 같아. 그 가끔 그렇게 느끼잖아? 블루투스 켰는데 모르는 게 막 잡혀가지고 뭐랑 연결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지.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 기기 중에 어느 한쪽에서 검색 신호를 송신하잖아? 그러면 모든 기기들로 송신이 돼. 왜? 이 문장 읽어볼까요? 블루투스. 이 문장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말 찾아, 이 글에서. 10초.
찾았어? 어디 있어? 그렇지. 기계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검색 신호를 탐지하고 항상 응답한다 라는 거 같은 말이잖아. 넘어가도 되겠죠? 네. 4단락에서 뭐 79개 중에 몇 개 선택해서 이용하는 패턴을 확산 패턴이라고 하고요. 1600번 이동을 한대요. 자, 우리 애들이 제일 어려웠던 마지막 5단락입니다. 5단락 지금부터 10초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스캐닝 쫙 해봐. XOR 어떻게 썼다는 거야? 됐어? 가볼까?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잠깐 끊어가자. 또 고개 들어줘. 얘들아, 그림이 나오는데 요 지문에서는 그림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어. 어떤 지문에서 그림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랬지? 예술 지문에서는 별로 그림이 안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어떤 지문은 그림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 기술 지문, 과학기술 지문은 그림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 살펴봤더니 천이 레지스터 1 2, 3, 4 이렇게 하는데 과정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화살표가 흘러가면서 출력이 되네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리고 아, 이 두 개 요로기에서 넘어가는 요 두 개의 과정을 XOR 연산을 해서 이 아이를 여기로 보내는구나 라는 거. 지금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내용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물론 네가 시험장에서 이 그림을 쓱 보고 나서 지문으로 내려갔어도 이 지문은 상관이 없어. 근데 쌤이 좀 추천하는 건 기술 지문이 나오면 그림을 먼저 봐서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건데 그럼 위에는 뭐야? 이 과정에 이 연산을 해? 근데 이 연산이 일로 가? 라고 그림을 먼저 독해하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네, 가볼게요. 밑에 그리고 나서 그림을 내용을 가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 확산 패턴은 그림과 같이 천이 레지스터와 XOR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 한번 가볼게. 각 시행에서 하나의 시행에서 천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아,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의 관종이 나왔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장 아니겠어? 너의 책에도 밑줄이 쳐 있어야 돼. 선생님이랑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때는 관종이라고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었지? 이거 벌써 몇 번째 나와? 준비됐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때 갈게요. 시작. 이때 천이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던 값이 제로되고 이원의 천이 레지스터는 이전 시행의 천이 레지스터와 어려웠다, 어려웠다. 지금 이게 이 그림 설명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가볼까? 요 놈이 가지고 있던 값이 출력이 돼.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면 어이쿠야, 누가 비게 돼? 레지스터 1, 1이 비게 되잖아. 그럼 이 자리에 누구를 넣어줘야 되겠네. 누구를 넣어주냐? 아, 이 비워진 레지스터 1 자리에는 천이 레지스터 3과 천이 레지스터 4의 값을 XOR 연산을 한다라는 거. 우리 애기들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XOR 연산이라는 날은 남아있어. 아까 지문에서도 본 것 같아. 아, 같으면 0, 다르면 1이었지. 근데 확산 코드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확산 코드? 확산 코드가 도대체 얼마? 1영명으로 해야 되는 거야? 뭘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잘못 생각한 거야. 왜? 얘들아, 여기서 XOR 연산하는 건 뭐랑 뭐를 연산한다고 했냐면 천이 레지스터 3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값, 이 두 개의 숫자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0, 다르면 1을 넣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기는 확산 코드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시를 주네요. 한번 맞는지 가봅시다. 각 천이 레지스터에 초기값을 계산해봤어. 초기값을 해봤더니 1, 1, 1, 1이었대요. 자, 그럼 이걸 넘겨볼까요? 여기에 있는 값이 뭐 돼야 되겠어요? 출력이 돼야 돼.
그럼 이 자리가 B겠죠. 나머지 어차피 다 똑같이 1이니까 옮겨도 1이잖아. 그지? 저 자리는 누구랑 누구를 XY 연산을 한다고 했어? 1과 1을 연산한다 그랬잖아. 1과 1은 모양이 어때? 같아. 그럼 여긴 뭐가 돼야 돼? 같으니까 0이 돼야 되겠지. 지금 이 지문이 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밀리겠지? 그러면 1111 나오고 드디어 저 아이 0이 나오겠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예시는 바로 그 예시였다라는 거. 끝. 그래서 마지막. 따라서 이 채널수를 고려하면 블라블라 할 수 있고 혼선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거. B블럭 읽었으니까 우리 이제 몇 번 문제로 넘어가야 되게? 31번 문제 넘어가야 되겠지? 근데 좀 허망하지 않아? 31번에 4번 선지는 너무 쉽잖아.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거랑 큰 상관이 없었을걸? 볼래? 하나씩 밀린다 했잖아. 고개 들어봐. 첫 번째 출력값이 누구겠어? 0. 첫 번째 출력값 하나씩 밀린다 했으니까 맨 처음 출력값은 0이 되겠지? 그 다음 출력값은 누구겠어? 1. 그 다음 출력값은 누구겠어? 1. 그럼 세 번째는 누구야? 1.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눈으로만 봐도 1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아마 우리 아이들이 오달락에 있는 원리가 이해가 안 돼서 눈으로 보였을 때 비슷해 보이는 3번을 많이 고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31번 끝.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30번. 30번은 쉽지. 지문에 비해서 문제가 되게 쉽지 않았어? 4번이 너무 쉽게 보이잖아.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 이게 서로 같은. 그렇지. 왜냐면 내가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 내가 이제 뭘 보내. 암호로. 내가 대성이한테 뭔가 막 이렇게 암호로 편지를 써가지고 막 보냈어. 근데 얘가 봤을 때는 암호로 되어 있으면 얘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가 그 암호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면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확성 코드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지문에 비해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요. 31번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문에 있는 근거 다 그대로잖아. 그죠? 네. 3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A선지 이거는 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 표 한번 봐봐. 됐어. 가자. 고개 들어. 나 궁금해. 과학기술 지문은 표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너 이 표를 쌩 까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 표 어떻게 독해야 돼? 아이쿠! 뭐가 나와 있어? 그렇지. 축이 나와 있잖아. X축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시간. Y축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 주파수. 아, 이 시간에 어떤 주파수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구나 라고 이 표를 먼저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어? 근데 얘들아 요 놈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뭐지? 오른쪽 있으니까 요 놈만 살펴봐도 무슨 시간이야? 같은 시간이지. 대신에 뭐가 달라? 주파수가 다르잖아. 아,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같이 가져가면 32번에 정답이 5번이다 라는 건 쉽게 보일 수 있었을 거야. 넘어가도 되겠죠? 네. XY축 때문이었을 거고요. 33번 지문에 너무 그대로 있지 않아? 1번 선지가? 수신된 신호를 아이들이 아마 1번을 제끼고 밑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기억의 근처만 본 거야. 기억의 근처 봐봐. 기억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 확산 코드를 이용해서 각 사용자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여러 뭐가 라는 말이 나와 있어? 송신자가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에이 기억은 송신이랑 관련되는 거지 수신이랑 관련된 게 아니야 라고 근처만 본 친구들이 1번 선지를 제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이 확산 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단락이 몇 단락이었어 얘들아? 2단락이었지. 2단락에서 확산 코드의 기능을 알았더라면 확산 코드는 아까 고개 들어볼까?
보낼 때도 쓰이고요. 뭐 할 때도 쓰였어? 그렇지. 내가 이쪽으로 보낼 때도 쓰이고 받은 아이가 그걸 뭐 할 때에도 복원할 때도 쓰이는 거였는데 그 내용이 이 단락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조금 놓쳤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 기억에 근처만 본 친구들이 1번 선지가 이제 틀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오답을 골랐던 거지 뭐. 니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XOR 연산이란 말도 있고 페어링 과정이란 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문에서 본말이 막 본 것 같아가지고 근데 XOR 연산을 통해 페어링 과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잖아, 그지? 그 다음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도 기억과 니은은 모두 초기 값을 만든다. 3, 4번 선지를 고른 이유는 어떤 값들 때문인 것 같아. 뭐 12자리. 무슨 값, 011, 막 숫자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3번 선지나 4번 선지를 낚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기 값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지? 네. 내용 이해가 안 되니까 고개 들어보면 비슷한 말들을 비슷한 위치에서 찾아서 오답을 골라서 틀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34번 재밌죠? 왜 재밌지? 가는 4달락에 있잖아. 근데 그 근거는 몇 달락에 있어? 3달락에. 그치? 3달락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잖아. 달락과 달락이 띄어져 있는 거 이해되시겠죠? 요거 평가원이 되게 많이 내는 패턴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지난 시간에 단일비할 때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잠깐만 고개 들어볼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다음 달락에 바로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조금 떠서 그 다음 달락에 나오는 약간 요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3달락 바로 뒤에 나온 이렇게 4달락 밑줄친 가에 있는 내용은 사실 3달락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내용인데 달락이 약간 떠 있어서 그거 연결짓지 못한 친구들이 조금 오답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서 가져갈 거 잠깐 빠르게 정리해주면 일단 문제 푸는 원리 A블럭, B블럭, 단락 전체가 묶여있으면 단독으로 풀라는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요 세트 우리 지금 30번 문제에도 살펴봤었고요. 저 앞에 아까 몇 번 문제 살펴봤죠? 17번 문제에서도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17번 문제나 30, 34번 문제처럼 블럭 전체가 묶여있을 때는 차라리 그 블럭을 읽고 바로 그 선지를 조져주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글 구조 보는 연습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그지? 글 구조 보는 연습. 아까 내가 1달락이랑 평면식으로 연결되는 게 어느 달락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들이 3달락 떠올릴 수 있었어야 되고요. 2달락에서 가령 예시 나와 있을 때 기술지문 예시는 좀 씹고 넘어가는 거 필요할 것 같아. 기술지문이 아닌 예시, 그리고 4달락에 있는 그림, 그리고 32번에 있는 보기, 보기 X축, Y축 이렇게 독해하고 풀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가져가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이다가 중요한 건 없어. 아유 뭐 숫자는야 졸면서 풀면 잘 안 나오고 찍었는데 잘 맞으면 잘 나오고 뭐 이런 거지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바라보는 너의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해. 알았지 얘들아? 3월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까 쌤 되게 기뻤던 게 인강에도 애들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 막 수강기에도 올리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막 엄청 많이 올랐대. 너무 감사하대. 자기가 잘한 거지. 난 늘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되게 놀란 게 내가 아까 현강 애들 돌아다니면서 막 너네 점수 쓴 거 보고 막 돌아다녔잖아. 내가 현강 친구 두 명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오를 거야. 너 올라. 개강한 지 한 첫째 주차, 둘째 주차? 그때 이제 본 2주차에 본 친구들이었는데 2주차에 내가 너 오를 거야 몰라 이라고 했거든. 딱 두 명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두 명이 둘 다 점수가 3, 40점씩 올랐대. 우리 현강 시작한 지 얼마 됐지? 얼굴 보고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나? 한 달 반 정도? 내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3, 40점 올랐대. 이게 교실에 있는 애들인데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난 그때 걔가 공부한 걸 나한테 가져왔을 때 얘기했거든. 너 올라 너 잘할 거야 말했잖아. 내가 너 올라 너 잘할 거야 라고 모른다니까. 내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야. 공부를 대하는 그 아이의 자세를 보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해. 그리고 더 많이 애들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직업은 되게 뿌듯한 것 같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어쨌든 그 영향이 심지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선생님은 사실 개인적으로 내 직업이 되게 뿌듯하거든. 더 많은 애들이 나를 더 뿌듯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어디가 웃겨 이 새끼들아. 내 뿌듯함의 근원 너에게서 와야 해. 내 스스로 뿌듯하니? 너와 상관없이 내 모든 어떤 뿌듯함의 근원은 너야. 얼마나 좋은데. 제가 이렇게 늘었어. 언니들이랑 맨날 누가 이렇게 늘었어. 누가 이번 시험 이렇게 잘 봤대. 누가 이거를 이제 말하더라니까? 막 이러면서. 얼마나 뿌듯한데. 나의 뿌듯함을 위해 네가 공부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더 하루하루. 아까 형광 친구들은 종이 써냈거든. 인강 친구들은 아마 파일 첨부 선생님이 해놓은 거 맨 앞에 보면 뭐 이런 거 가져가겠다, 이런 거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막 써놓으라고 했잖아. 형광 친구들은 내 눈앞에서 쓰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자기 다짐도 썼는데 막 이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야겠다. 잊지 말고 그렇게 보내. 말만 하지 말고. 그래야지 나중에 네가 나이 들어서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말이 먹히지. 네가 어떤 학교를 가서, 학교가 모든 건 아니겠지만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네 말에 힘을 부여해 주는 거야.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더 하면 제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 경희대 의대 나온 제자가 그 얘기를 했어. 그날도 막 놀러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막 진짜 학벌이 다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경희대 앞에 편의점에 갔는데도 학생증을 못하면 딱 꺼냈는데 이제 의대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랬더니 막 그 아줌마가 그렇게 잘해주더래. 편의점 아줌마가 늘 보던 아줌마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얘기를 해서 애들이 다 끄덕이고 있었어. 근데 걔가 뭐랬는지 알아? 걔가 검정고시 출신이거든. 근데 자기가 학교를 이제 때려치고 나서 검정고시 본 거야.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 처음 봤을 때 4등급이었거든. 근데 걔가 자기가 4등급일 때 검고 보고 뭐 국어 4등급 이렇게 나왔을 때 학벌이 뭐가 문제라고 사람들 썩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경희대 의대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걔가 어느 학교를 가는지 내가 혹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결과들은 내 말에 힘을 부여해 주는 거라고. 난 네가 사회 나갔을 때 튼튼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안 그러면 사회 나가 치이거든. 속상하잖아. 난 내 제자들이 그런 거 싫어. 속상해. 그러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 지금 너네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알았지 얘들아? 안녕.